Penga, hi. My name is Peng Su. I love you. Thank you. Good. 김명준. 저 가져올까요? 저 댓글 내드립니다. 세상에 어디 갈라고? KBS. 펭수 엄청 인기 대단하죠? 펭아! 네, 이렇게 인사해요. 저는 16살인데 애들 배경화면도 막 펭수로 돼 있고 막 애들이 막 찾아보고 같이 얘기도 해요. 답답하지 않고 막 하고 싶으면 막 하니까 살짝 대리만족? 네, 속 시원하게 살짝 올라는 게. 펭수의 인기 비결은 사이다니까요, 사이다. 완전 돌직구로 말을 하잖아요. EBS 계약직 끝나면 KBS로 간다던가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좋은데요? 너무 귀엽고 그리고 우스꽝스럽잖아요. 10대뿐만 아니라 30, 40대한테도 인기 많고 사장 이름도 막 부르고 이러잖아요. 컨셉이 10살이잖아요. 약간 어린아이 입장에서 본 그런 거를 많이 상기시켜주는 것 같아가지고 그 캐릭터는 오래 갈 것 같아요. 음식 그런 거는 굉장히 진리한데 캐릭터는 너무 독특성이 있고 이게 무궁무진하니까 뭐 게임으로도 나올 수도 있고 얘가 애니메이션에 나올 수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인기는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독특한 목소리 들으셨죠? 예, 아시는 분들은 정말 다 아실 텐데 그래도 혹시 모르시지만 핀잔받을까봐 가만히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태강 교수님 오늘 이 주제 선정해 주셨는데 소개까지 부탁드립니다. 예, 펭수는 남극에서 왔고요. 근데 그냥 온 게 아니라 이제 저기 스위스를 거쳐서 온 걸로 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스위스에 가서 이제 요들송을 배우고 이제 왔다라고 되는데 그래서 사실 이거는 뭐 이미 있던 스토리를 약간 이제 조금 번안한 거 아닌가 싶어요. 피구라는 예. 이전에 이제 예. 그런 캐릭터가 있었고 또 이제 잘 아시는 뭐 둘리나 이런 것도 보시면 그렇게 얼음 타고 와가지고 그죠 서울에 도착하고 이런 건데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뭐 단순한 그런 펭귄 스토리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아동을 위해서 만든 그런 캐릭터는 약간 다른 캐릭터와 다른 점이 있죠. 일단 키가 굉장히 커요. 예. 210cm나 되고. 그쵸. 그리고 일단 그 10살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혀 나이에 상관없이 이상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펭하라는 말은 이제 나중에 이제 뭐 펭수가 이제 자기 인사를 쓰는 말인데 금방 이제 들으셨지만 펭하는 들으셨지만 또 이 펭수가 약간 이 뭐랄까 뻘쭘할 때 하는 말이 있어요. 웩이라는 예. 말이 있어요. 웩. 웩. 웩이 아니라 웩인데 이런 말 한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그 굉장히 10살답지 않은 행동들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역설적으로 보면 아동들보다는 더 이제 직장인들에게 어필하는 예. 그런 캐릭터가 된 거죠. 그래서 꿈이 뭐냐 그러면 이제 우주 최고의 스타가 되고 싶다라고도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유튜브가 이제 뭐 100만이 넘었으면 좋겠네. 100만을 목표로 갑시다 이러면 PD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100만 가지고 되겠어요. 100만을 설정하면 100만밖에 안 됩니다. 더 가야 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든가. 뭐 또 이제 BTS 팬들은 좀 기분이 나쁘시겠지만 BTS를 따라가야 된다고 이야기한다든가 펭수가. 사실 또 그게 실현 불가능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외국에도 지금 펭수가 굉장히 인기가 있어가지고. 네. 보도가 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펭수 인기가 보도되고 이 정도로 굉장히 또 유명해졌고요. 그리고 펭수의 특징이 또 대사가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국제적인 그런 이 호소력을 갖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이 캐릭터를 선정,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제가 작년 2019년에 이 펭수가 사실 인기를 얻게 됐는데 네. 2019년이 많은 그 언론 보도나 이런 데 보시면 한국 사회가 뭐 두 쪽으로 나뉘어서 싸우고 뭐 이렇게 네. 갈등의 어떤 그 국면을 예. 많이 조망이 됐는데 역설적으로 보면 펭수는 그런 갈등을 봉합하는 그런 역할들을 한 캐릭터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그런 정치적인 어떤 갈등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문화적으로는 어떤 대중의 힘에 의해서 이런 캐릭터를 만들어내므로써 사회 통합의 어떤 의지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예. 캐릭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저는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고 그래서 설령 분열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항상 우리 이 사회 내에는 또 그걸 통합하려고 하는 대중의 어떤 지혜들이 등장하는 예. 것이고 펭수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펭수 신드롬을 이해하는 단 하나의 키워드는 있습니다. 그건 산타클로스 신드롬이라고 그러는데 누구도 다 산타클로스가 존재하지 않는 걸 알잖아요. 근데 산타클로스가 없다는 것을 말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예. 산타클로스가 없다라고 말하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펭수가 우리가 펭수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하지 않잖아요. 예. 그 캐릭터 자체를 받아들여가지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흡입임을 알면서도 그게 다 동의하고 그것을 향해서 이렇게 꿈을 나누는 그런 일을 하는데 사실 이게 정치인들이 상당히 배워야 되는 예. 또는 또는 이렇게 이 사회에서 어떤 통합적인 어떤 그런 기획들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배워야 되는 어떤 그런 코드가 여기 들어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2020년에는 이 펭수 코드가 좀
활성화되어가지고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선정했습니다. 예. 이렇게 보통 누군가한테 인기를 얻으면 호불호가 갈리는 자연스러운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적어도 지금까지를 보면 펭수라는 캐릭터는 사람의 마음을 좀 치유해주고 뭔가 이렇게 유보해주고 싶은 이제 그런 대상이 만들어진 게 상당히 좀 사회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일 같아요. 여기 계신 이제 패널 분들 중에는 제일 잘 아실 것 같지만 제일 모르시는 분이 손정희 변호사라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TV를 잘 못 보니까 사실은 제가 알면 되게 유명한 거예요. 제가 알면 BTS급이 됐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제 단체 대화방에서 이모티콘으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주 예를 들면 우리 모임 구성원 10명이다. 그럼 갑자기 3명이 같은 이모티콘을 쓰기 시작합니다. 펭수에 대해서 굉장히 유명하구나. 그 다음부터 이제 관심을 갖고 보는데 정말 유명하더라고요. 콘텐츠 하나 늘면 지금도 유튜브나 포털에 검색해보면 어마어마한 댓글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열광하는구나 그런 생각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수정 교수님 이라고 이제 범죄 심리학자 교수님이 자해 타종을 갔다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펭수랑 치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놀랐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어때요? 펭수? 이렇게 물어보는 내 자신. 펭수도 어떠한 그 주체라고 보는 거죠. 왜 애들 만드는데 이렇게 애어른이라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대화가 되게 퀄리티가 어른 같다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직장인들이 열광했구나.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한 방송에 아이들을 위한 캐릭터였는데 어른들이 만나고 와서 더군다나 범죄 심리학자가 만나고 와서 수준 높은 대화하고 왔어 우리요. 그래서 펭수의 그 오묘하고 경계를 뛰어넘는 뭔가가 있구나라고 느껴서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만난다는 거는 감히 이렇게 직접 만난다는 표현이 아니고 이제 영상 속에서 한번 많이 만나봐야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손정희 변호사님 유명하시니까 부르면 올 거라고는 생각이 드네요. 이정필 교수님은 저는 사실 잘 몰랐는데요. 네. SNS에 이렇게 자주 등장을 하고 이렇게 뭐 TV 이제 채널 돌리다 보니까 어떤 예능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은데 그 유명한 연예인들도 펭수 굿즈라고 그러죠. 그런 거를 이제 모으기 위해서 그러니까 연예인들의 연예인이 돼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아니 도대체 저 캐릭터가 뭐길래 저렇게 유명할까? 그래서 이제 찾아보게 됐죠. 그래서 어록도 이제 살펴보고, 뭐 이제 영상도 이제 하나씩 저는 이제 거꾸로, 그렇게 이제 알아보게 됐는데, 이게 그, 뭔가 우리가 대놓고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말들을 펭수를 통해서 펭수가 이제 사이다 발언을 많이 해주니까, 우리가 이제 그 트럼프가 당선된 걸 가지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그 미국의 백인들이 대놓고 얘기하지 못하는 걸 트럼프가 막말로 대신해줬다라고 하는데 펭수는 막말은 아니고 근데 이제 우리가 뭔가 좀 이렇게 가슴 속에 응어리로 가지고 있던 거를 대신 이렇게 뭔가 어디선가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은 어디 대나무숲 같은 데서 이렇게 익명으로 하는 그런 거를 공공연하게 이렇게 대신해줘서 거기서 뭔가 그 좀 화가 이렇게 풀린다 그럴까요? 응어리가 좀 이렇게 풀리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뭔가 좀 대중적인 어떤 심리치료 역할을 해주는 게 아닌가 펭수가. 그래서 저도 팬으로 하기로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호불호가 명확히 갈리고 나라도 갈라놨는데 거기에 왜 팽수는 훌륭하죠. 펭수로 대단단결한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정철진 평론가님은 분석하느라고 보셨어요? 아니면은 즐기셨어요? 일단은 즐기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펭수는 그 SNS 통해서 하도 많이 뭐가 와가지고 이 친구의 존재는 알고 있었었고요. 한 10월에서 11월 뭐 그때쯤이었었나 이제 작가분들이랑 또 우리 젊은 기자 후배들 뭐 이렇게 하다가 펭수 얘기가 좀 나와가지고 제가 아니 그거 이제 거기 안에 사람 들어 있는 거 아니냐고 이런 얘기를 했더니 막 갑자기 저를 대척받으셨고 엄청 대척받고 그래서 못하는 소리 그래서 이게 뭐 좀 잘못됐나 그러고 있다가. 캐릭터라는 애가 뭐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한 친구가 여자 기자였었던 것 같은데 펭수는 캐릭터라고 분류하는 순간 펭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펭수로 불러야지 캐릭터라고 쓰지 말아라고 굉장히 진지하게 뭐 이 친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너튜브를 통해서 몇 개들의 클립들을 이제 좀 보고요. 계속해서 이제 펭수랑 좀 친해지려고 노력은 하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호 불호 중에서 저는 이제 불호는 아닙니다만, 아, 막 펭수한테 막 제가 기대고 싶고, 예. 막 그런 단계까지는 아직 못 가고 있어요. 제가 솔직히 예. 말씀드리면은, 그냥 이제 펭수를 하나 이렇게 좀, 얘를 지켜보고 있는 그런 단계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예. EBS에서 다이어리를 최근에 이제 올해죠. 올해 다이어리를 찍었는데 EBS 방송하는 우리 변호사님 한 분 계시잖아요. 네. 그분을 통해서 그렇게 다이어리즘 하나만 더 얻어서 줄 수 없느냐고 줄 서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 네, 그래서 이 다리, 그러니까 비매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예. 판매용으로 찍은 게 아니어서 그래서 EBS에서 다시 또 추가 제작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펭수 좋겠다. 펭수가 캐릭터가 아닌 이유가 그 다른 캐릭터가 갖고 요소가 없어요. 펭수한테. 예. 어떤 캐릭터랑 귀여워야 되고 뭔가 좀 세련된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펭수가 그게 없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캐릭터 아니라고 이제 주장을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굉장히 묘한 그 지점에 펭수가 놓여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캐릭터로서의 그런 식의 어떤 그 동물을 형상화한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런 용기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인형 이런 그 사이에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측면들 때문에 자기 동일화를 많이 시키는 것 같고 주로 이제 그게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건 아닙니다. 5월까지만 하더라도 네. 37명밖에는 그렇죠. 팽TV를 구독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뜨게 되는 게 펭수가 이제 그런 직설적 발언들을 막 하면서 본인의 어떤 안티 히어로적인 측면을 드러내면서부터였거든요. 그래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되고, 이제 그런 말들이 사실 어떤 말이었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젊은 세대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힘든 사람에게 뭐 힘들지라고 말하면 되겠느냐. 네. 내가 같으면 사랑해라고 말하겠다는 둥. 뭐 이런 식의 불평불만을 막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인기를 끌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 부분 그런 어떤 일반적으로 이제 캐릭터라고 말하는 것들이 디자인되어 가지고 어린이물은 어린이물 이렇게 다 규정되는 데에 비해 가지고 펭수는 그렇지 않은 거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런 시청자들 또는 그것을 소비하는 사람들의 어떤 욕망에 의해 가지고 창조된 캐릭터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제 그 이 파급 효과가 크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특징적인 면이, 그러니까 캐릭터가 아니다라고 방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예, 보통 캐릭터라고 하는 건 제작자가 있고, 제작자의 의도가 그 안에 이제 들어가서, 그냥 액팅을 하는, 이제 그런 방식인데, 이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그 안에 이제 들어갔다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제가 방금 표현도. 펭수 그 자체를 만들어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당히 우연적인 방식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펭수가 그냥 펭수대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나타난 것, 이게 이제 아마 굉장히 특징적인 그런 모습이긴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발언들에 주목을 하셨나요? 저는 그 펭수가 한 얘기 중에 잘 쉬는 게 혁신이다. 정말 공감하는 내용이에요. 예, 예. 과학자가 공감합니다. 예. 아, 과학자 창의적인 일을 하려면 많이 쉬어야 돼요. 많이 쉬어야 되고 또 어떤 때는 정말 쉴 틈 없이 몰아서 또 일을 할 때도 있지만 이게 생각이 다시 정리가 되고 이게 머릿속을 한번 이렇게 깨끗하게 비우고 다시 정리하는 데는 휴식만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쉬지 못하시잖아요. 못 쉬죠. 근데 모든 분야가 다 그런 것 같아요. 네. 뭔가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그 단순 어떤 노동시간보다도 어떤 창의적인 어떤 일이 중요한데 그걸 위해서는 많이 쉬어야 된다. 굉장히 이거는 시대에 부응하는 그런 말인 것 같고 또 하나가 그 취업포털 커리어에서 이제 기업 인사 담당자가 설문조사한 네. 것 중에 그 가장 공감하는 그 어록 1위가 다 잘할 순 없다.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근데 이제 잘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고 그거 잘하면 된다. 요거를 이제 1위로 꼽았더라고요. 근데 요게 저는 그 특히 이제 리더들이 그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의 좀 리더십의 문제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펭수가 인기를 끌었던 게 이제 수직적인 위계 문화에 대한 어떤 그 반발 이제 이런 게 드러나 있잖아요. 근데 우리 그 위에 계신 분들이 사실 조직을 잘 이끌어 나가려면은 우리는 항상 이렇게 규제하고 야단치고 처벌하고 이제 이런 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데 정말로 조직이 잘 되려면은 이 구성원들의 장점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 장점을 어떻게 100%, 120% 발휘하게 해줄 거냐. 그 역할을 찾아주는 게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게 또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어떤 수평적인 그런 어떤 네트워크의 힘을 발휘하는 데도 중요한 요소라고 봐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좀 이런 게 부족하죠. 그래서 이게 단지 그 저는 이제 펭수가 하는 이야기들이 지금까지 그 우리를 좀 억눌렀던 그런 수직적인 문화에 대한 반발성 돌직구이지만은 그거를 또 한 단계 넘어서면은 아 이게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또 필요한 어떤 그런 요소들도 같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뭐 그리고 펭수는 펭수다라고 하는 거는 이것도 사실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그 옛날에도 이제 그 과학 역사를 보더라도 이제 20세기 시작될 때 뭐 양자역학 같은 게 출현할 때는 19세기까지의 언어로 그 양자역학의 미시 세계를 규정을 못했어요. 예. 시대가 완전히 바뀐 거거든요. 근데 펭수 같은 경우도 이게 옛날에 우리가 알고 있던 뭐 캐릭터나 이런 개념으로 규정이 안 되는 어떤 새로운 존재가 창조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거는 말하자면 일종의 가상현실 같은 그런 것이 지금 이제 실물로 우리 앞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 현상을 우리가 옛날의 잣대로만 보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를 이미 그 지금 팬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펭수는 펭수라는 말 자체.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럼 어떻게 새로운 문법을 지금 펭수와 같이 만들어 갈 거냐. 좀 이런 쪽으로 고민이 옮겨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철신 평론가님은 방금 이제 리더십 문제를 지금 이종필 교수님은 지적했는데 네. 뭐 비슷한 부분을 느끼시나요? 저는 이종필 교수님 예. 쭉 다 잘 들었고요. 예. 저랑 딱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이제 가상현실이라는 예. 거에서 예. 굉장히 저는 통했었거든요. 앞으로 저는 모르겠지만 제 아들 지금 중학생 아들만 둘인데 이 친구들은 이제 100% 가장 가상현실 시대에서 살아갈 것 같고요. 예. 지금 펭수의 가장 소구축이라고 할 수 있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이 친구들도 이제 곧 가상현실이 굉장히 익숙해질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제가 펭수를 저는 잘 못 받아들이는데 예. 우리 아들들이나 후배들은 왜 잘 받아들이는가라는 그 대목에서 예. 앞으로 뭐 여러 가지 관점 중에서 찾아올 그런 가상현실에 대한 또 하나의 전조 이런 것도 제가 좀 한쪽으로 예.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펭수를 이제 사람들이 믿고 하나의 존재로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예. 지금 많은 또 분들이. 그러니까 근데 저 같은 사람이나 또 제 선배님들이나 50대 60대 분들은 당연히 저기 지금 탈 쓰고 사람 들어있다 이제 그런 관점을 보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악플 많이 쏟아질 거예요. 예, 그게 이해할 수 없는. 또 다른 하나의 존재, 예. 이 비잉이 등장했고 이런 것들이 쫙 대중 확산화가 되면 그 다음 단계에서 나오게 될 이제 앞으로 수많은 가상현실의 컨텐츠들이 쏟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예. 5G도 됐고 이제 속도와 뭐 데이터 용량이 더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의 시대의 흐름과도 또 기술, 이 디지털이라는 기술과도 맥락도 닿아 있지 않을까? 우리는 못 느끼지만 실은 젊은 세대의 그런 감성 속에서는. 펭수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구나. 예. 그런 측면을 하나 또 좀 주목하게 됐습니다. 우리 손종희 변호사님도 못지않게 이런 그 실용적, 실질적인 분이시잖아요. 저는 근데 펭수가 던지는 메시지가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권위주의 타파예요. 우리가 굉장히 사실은 제가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뭐 사람 이름 부를 때도 저희 변호사는 변호사님, 판사님, 검사님 지금 방송을 했던 님자를 빼래요. 손정일 변호사, 뭐 기자님도 아니 기자 뭐 이렇게 해야 되고 대통령님도 아니고 대통령 님자를 붙이는 것도 이제 너무 권위주의적 이걸 다 빼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익숙하지 않은 세대인데 이 펭수는 EBS 사장 이름 막 부르잖아요. 김명중, 뭐 참치가 비싸서 못 먹으면 김명중, 뭐 그리고 저기 뭐 우리 외교부 장관 앞에 가서 여기 대빵 어디 있어? 대빵 어디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게 이제 예. 소위 말하면 앞 우리 세대를 지배해왔던 꼰대들의 어떤 인식과 언어 문법이나 우리 문화 체계 있잖아요. 어디 가면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고 명함도 이렇게 드려야 되고 나이 순서대로 직급별로 우리가 해왔던 어떤 관례와 문화 이런 게 너무 익숙한데 그거를 깨트려 하는 어떤 저항 의식들을 이제 젊은 사람들이 보면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펭수가 했던 어록 중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꼰대 선배 뚝딱이라고 저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잔소리하지 말아 주세요. 이게 사실은 젊은 세대인 제가 굉장히 공감하는 거예요. 예. 얼마 전에 제가 슬쩍 젊은 세대로 오죠. 네. 아니 그럼 실제 젊은 우리 아들이 막 숙제하라 그랬더니 이제 10살 됐어요. 9살이었다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예. 저도 어렸을 때 한번 그렇게 엄마한테 저항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 인생이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제는 30대 후반이 되면서 우리 후배들한테 후배 변호사한테 막 이래라 저래라 많이 했던 것 같은 거죠. 근데 펭수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내가 이래라 저래라 했던 경험을 막 반추해봤어요. 그런 것들이 약간 권위주의적을 탈피하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 예전에 유교의식, 동방 뭐 예의 뭐 이런 거 많이 따졌는데 김명중,
사장님에서 김명중 이게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크고 그게 이제 2030은 탈피하려고 했지만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기성세대들이 탈피를 못하고 있어서 하지 예. 못한 걸 펭수가 실현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도 그럼 KBS 사장님 이름을 막 부르고 그러면 하시다. 펭수는 우리 정 앵커부터 분장을 하고 펭수가 하셔야 됩니다. 아무나 하면 안 되고요. 아, 네. 근데 이제 지금 얘기를 이제 모아보면 이제 리더십 그러니까 위계적인 어떤 구조에 대한 탈피 또는 저항의식의 표출 뭐 그다음에 이제 가상적인 것들이 그냥 단순히 팬터지가 아니다라고 느낀 어떤 새로운 세대의 등장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그렇게만 보면 이제 세대가 갈릴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죠. 또 보면 세대 굉장히 광범위한 세대의 지지를 받는 건 이게 단순히 버릇없음에 대한 어떤 뭐 이해는 아닌 것 같고 뭔가 좀 다른 종류는 있는 것 같아요. 손변호사님 말씀하신 그런 네. 내용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펭수에 열광하는 그 특히 이제 그 펭TV 구독자를 분석해 보니까 20대에서 30대 초반 가장 이제 많이 이제 접속해서 펭수를 보는 거는 맞아요. 근데 이분들이 대체로 이제 회사나 이런 데서 이제 그런 권위주의적 문화에 대해 이제 신물이 나는 그런 세대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근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거든요. 또 네. 이제 그 위에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기술이 이렇게 발달하고 특히 이제 펭수를 성공시킨 결정적인 것은 미디어 환경의 변화라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TV만 있었다고 하는데 펭수가 이렇게까지 성공하지 그렇죠.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미디어가 나오고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면서 미디어 환경이 변화한다는 건 뭐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제 시간 관념이 바뀌는 거거든요. 우리가 얼마 전에 양자역학도 했지만 사실 뉴턴 물리학에서 양자역학으로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펭수가 바로 그런 거죠. 가상과 현실의 구분이 사라진다는 뜻은 바로 그걸 뜻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원하면 그걸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이 생긴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그걸 문자로 쓴다든가 아니 그림을 그려서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기술은 굉장히 독점되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내가 마음만 먹으면 휴대폰을 가지고 찍어서 얼마든지 공유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대중의 어떤 대중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미디어가 발전하게 됐던 거거든요. 이게 이제 기성 저널리즘이라든가 기성 방송 같은 데도 사실은 이제 위기면서 동시에 기회일 수가 있는데 저는 그런 방식으로 이걸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래서 펭수 코드라는 게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굳이 예를 들자면은 그리고 이게 수많은 공감력을 이끌어내는 거죠. 특히 이제 이 나이 드신 세대들이라 할지라도 네. 이분들이 젊은 세대의 어떤 세계관에 공감하시는 분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손 변호사님 지금 아드님 보고 이제 아 내가 그때 이랬지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본인들이 당연한 것도 있거든요. 본인들이 그렇죠. 지는 이야기 하다가 당연 경험이 있는데 펭수가 그 이야기를 대신 해주는 거야. 그리고 또 젊은 세대에게 뭔가 공감한다 말을 해주고 싶은데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펭수라는 그 캐릭터를 사용해가지고 본인들이 젊은 세대에 대한 세관에 공감하는 그런 표시를 해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또 정체성을 또 확립할 수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인기 단순하게 예. 그냥 펭수 하나 아, 인기가 있네 이게 아니라 이걸 잘 들여다보면 한국 사회가 지금 현재 어디로 가고 있는지가 잘 보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이제 펭수 인기에 대해서 그 옛날의 전통적인 인기 요소 그걸 이제 한번 꼽아보자면은 펭수가 어쨌든 외국 출신이잖아요. 남극 갔다가 스위스 찍고 이제 왔고 그리고 생물종도 달라요. 우리 호모사펜스하고 생물학적으로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우리 사회랑 독립된 타자의 시선으로 우리 사회를 보게 되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이제 보는 거죠. 남극 사는 펭귄이 봤을 때, 아니, 왜 이렇게 저 사람들을 꼰대짓을 하냐, 갑질을 하냐. 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차마 말을 못하던 거를 밖에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이렇게 얘기해주면 아 그래 맞아 이게 객관적이야 외부자의 시선 예, 같은 거죠 라고 하는 게 올라가는 것처럼 이제 그 펭수가 그 역할을 정말 제대로 해주고 있다는 거고 근데 그게 그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부담 없이 그 먹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또 나름 그 펭수 투기 어떤 B급 문화라고 하죠. 예. 그거랑 또 이렇게 절묘하게 잘 버무려진 것 같아요. 이게 그 B급 문화가 이렇게 성공한 예를 들어서 드라마 뭐 열혈 사제라든지 드라마 중에 그 최근에 그 KBS에서 저기 동백꽃필 무렵 같은 경우도 약간 그런 요소들이 이렇게 또 들어가 있잖아요. 네. 또 그런 어떤 분위기 그러니까 B급 문화는 우리가 그걸 너무 진지하거나 심각하게 막 훈계하고 야단치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어떤 때는 가볍고 재미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 속에 있는 풍자를 우리가 풍자 자체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부담감 없이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좀 가미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좀 위에 계신 분들이나 뭐 꼰대짓 하시는 분들도 사실 먹고 살기 힘든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 사실 우리 사회가 좀 이렇게 뭔가 잔소리하거나 이런 것, 잔소리를 듣거나 잔소리를 하는 것보다도 위로와 공감을 받고 싶어 하는 네. 세대를 막론하고 그런 어떤 갈망들이 많았는데, 펭수가 하는 게 위로와 공감이거든요. 네. 제발 좀 꼰대짓 하지 말고 잔소리 하지 말고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이거를 앞서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꼰대짓 하시는 분들도 이제 좋아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그 이태강 교수님 말씀하신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이게 그 정말 가상현실이 일단 우리가 이제 가상현실이라고 하면 디지털로 만들어진 무언가 어떤 개체를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유튜브라는 새로운 매체가 확 퍼지면서 그러면은 유튜브 채널로 1인 미디어가 열리고 예. 뭐 펭수도 이제 그걸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게 유튜브의 세상과 현실 세계가 사실 구분이 애매해지는 상황으로 가는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나왔던 펭수는 정말 현실에 살아있는 어떤 오브제인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저는 그 주목해야 될 게 이거를 만든 그 EBS 제작진의 평균 연령이 35세 이하라 그러더라고요. 예. 이분들은 그걸 이제 체감하고 알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를. 그래서 그거를 미리 이렇게 선험적으로 뭐 이거는 뭐 어떤 뭐 무슨 뭐 옛날의 캐릭터 거쪽 이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문법으로 그냥 그 젊은 세대들의 어떤 그 어떤 유희 내지는 어떤 네. 그 새로운 어떤 놀이 이것이 그냥 그대로 그 작품 결과로 나온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야, 참 우리나라 젊은 세대 굉장히 희망이 있구나. 네.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 네.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모아 보면 결국은 이제 사실은 새로운 현상들의 어떤 총체인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마 깔려 있었던 다양한 문화적인 여러 흐름들이 이제 모아지면서 나타난 이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정철진 평론가님은 네. 보니까 여전히 외부자이신 것 같아요. 그 외부자의 눈으로 볼 때 이 인기랄까 이런 거를 진짜로 객관적으로 좀 실감하게 보이시는 면이 있을 것 같은데. 아, 어떤 그럼요. 게 인기는 엄청 실감하고 예. 있죠. 뭐 들어오는 SNS 당장에 12월 30일에서 1월 1일에 뭐 펭수가 솟구치고 펭수로 뭐 하여간 뭐 어마어마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인기도 실감하고 있고요. 그 자이언트 TV가 예. 지금 아마 100만 명이 넘었을 겁니다. 140만 명 아마 예. 그 이상으로 돼가고 있을 텐데, 뭐 그 정도라면 어마어마한 100만 명이 일단은 완전히 넘어서게 되는 그 정도 되면은 제가 뭐 월 수입을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상당한 폭으로 올라가는, 보통이 이제 뭐 10만에서 한번 자른다든가 60만에서 자른다든가 하는데 100만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 외에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CF라든가 이런 거에 예. 실현하고 있고, 책도 베스트셀러로 지금 바로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예판 들어갔다고 예, 예배 판매 나오자마자 몇 분 만에 그래서 나와서 하는 그런 책도 있었고 뭐 결과적으로 좀 전방위적으로 이제 펭수 신드롬을 느끼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펭수의 하나와 함께 지금 살고는 있는 거죠. 예. 네. 이 자이언트 펭 TV 구독자가 그새 또 늘어서요. 162만 명까지 늘었다고 그렇죠. 하는데요. 예. 이제 이게 뭐 그 경제평론가시니까 네. 원래 이제 이인철 소장님 맨날 요 얘기만 나오면 그래서요? 그러면서 시장에 막 따지시거든요. 뭐. 이게 뭐 구체적인 시장 가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게 미디어 산업이나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그 뭐랄까요? 이렇게 매출 구조?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과거에 문화산업 쪽에 뭐 연구를 하면서 문화산업이 굉장히 좀 편차가 큽니다. 왜냐하면 직접적 매출은 굉장히 적은 반면에 이거와 간접적 그렇죠. 매출까지 합쳐서 뭐 부가효과, 주유발 효과 이걸 또 다시 경제적 효과 막 이거 브랜드 가치 이렇게 돼버리면은 굉장히 이야기가 커지게 되는데, 가령 이제 BTS 같은 경우가 예. 현대경제연구원에서 2013년부터 10년간 이 인기가 계속 유지된다고 해서 23년까지 해서 총 가치를 56조 원으로 봤거든요. 연간 5조 원. 예. 뭐 그걸 이제 CNN에서 받아 쓰기도 했었고 뽀로로 같은 경우가 뭐 브랜드 가치가 뭐 8천억. 예.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부가 막 했을 때가 한 3조 단위 정도로 예.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잘 보면 조 단위로 브랜드 가치나 경제적 가치가 넘으려면 일단 글로벌로 가야 돼요. 예. 네. 그렇죠. 한 번에 적어도 동남아 그 이상. 유럽 대륙까지 가야 되니까 펭수는 이제 막 진출하려는 단계다 이렇게 보고 있다면, 현재는 한 100억대에서 1000억대 사이에서 다 합쳐가지고 우리가 간접적 효과, 경제적 연관 효과까지 하면 이제 그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고, 곧 이 정도의 인기라면 쾌거가 들려오겠죠. 예. 뭐 일본, 뭐 중국, 미국에서 그렇게 될 경우는 이제 뭐 브랜드 가치로 따진다면 조 단위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김명중 신임 사장이시잖아요, 사실은.
네, 5번 해를 횡수세계와 원년으로 삼겠다고 실제로 네, 이제 선언을 네. 하셨다고 그러고 아까 이제 뽀로로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사실은 기존의 한국 캐릭터 산업에서는 가장 큰 그렇죠. 그 일이죠. 족족을 네. 보였는데 뭐 횡수가 이제 뽀로로랑 화해를 했는데 뭐 여전히 불편하다고 뭐 이제 얘기를 했다잖아요. 그 이태경 교수님 보시기에 이제 EBS라는 조직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착하고 교육적이고 뭐 이렇게 말 그대로 이제 그런 이제 것으로 이제 되게 좋게 말하면 그렇고 나쁘게 말하면 그냥 되게 고루하다 이런 느낌이 그렇죠. 있었는데 이게 EBS가 이런 어떤 새로운 걸 빵 터뜨릴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이 된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셨나요? 그건 이제 앞에서 그 유정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제작진에게 이런 캐릭터를 만들 수 있는 자유를 줬죠. 저는 그게 가장 핵심적이라고 보고요. 원래는 EBS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창조적인 것이 나오지 않는 채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 굉장히 많이 성공적인 그런 걸 런칭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펭수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펭귄이라는 캐릭터에 주목했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예. 특히 이제 젊은 제작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감각을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고 펭귄은 사실 전 세계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전 세계적이고 예. 단순하게 뭐 고양이나 이런 게 아니라 펭귄이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젊은 감각인 것이고 결국 EBS가 최근에 와서 이제 본인들 가지고 있는 그런 조직 구조나 이런 것들을 바꾸려고 노력을 한 결과가 아닌가 싶고요. 이제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본보기로 삼아가지고 또 많은 젊은 제작진들의 기회를 주고 또 저는 여기에 사실 최근에 제가 방송국에 가보면 좀 놀라운 것이 아마 그걸 기억하실 거예요. 그 아마 느끼실 것 같은데 다 방송을 하고 계시니까 젊은 PD나 젊은 그 작가분들 굉장히 많이 생겼죠. 예. 그분들이 굉장히 많이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EBS 같은 경우도 가서 보면은 굉장히 그런 좀 밖에는 분위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도 저는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하게 EBS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향후에 굉장히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식의 어떤 조직 문화를 만들어야 될지를 또 보여주는 그런 귀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렇게 이제 사실 이렇게 큰 인기를 끌게 된 것도 원래 이제 사실 기획돼서 나온 게 아니었고 사실 굉장히 우연적인 효과였었잖아요. 원래 초등학생용을 예. 생각했다 그러잖아요. 실제로 처음에 이제 그 뽀로로 이 그 처음 캐릭터로 나왔을 때는 그 학습지 그러니까 EBS 발행하는 학습지에 이제 사진이 붙었는데 악플이 엄청 많이 붙었더라고요. 못생겼어요. 네, 되게 못생기는데 왜 이렇게 붙여놨냐고. 근데 이게 이제 아이돌 체육대회 같은 그 체육대회를 작년 추석에 이제 하면서 거기서 펭수 캐릭터가 엄청난 이제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이게 상당한 파급 효과가 일어났고 이게 EBS 내부를 또 바꾸는데도 이제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는 그런 조건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천근이 그래서 있는 저는 이 펭수가 성공한 게 이제 그런 스토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뭐 EBS 사장님이 이제 세계화 원년이라고 하셨는데 예. 조금 이제 신중하고 조심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게 국내 성공했다고 바로 그렇게 먹히는 것도 아니고 BTS가 그렇게 글로벌하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우리의 정서 중에서도 참 이게 보편적인 요소를 굉장히 잘 끄집어내서 10대, 전 세계 10대, 20대가 겪고 있는 고민하는 내용. 예. 이거를 굉장히 한국의 언어로 잘 표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건 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펭수도 BTS의 성공 과정을 물론 이제 잘 아시겠지만 벤치마킹에서 좀 너무 이제 해외로 나가는 것만 생각하다가 오히려 우리의 소중한 이 펭수의 좀 그 초심 내지는 이제 원래는 같이 이걸 약간 좀 훼손하지 않으면서 잘 보존하면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좀 네. 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이렇게 또 성공한 상황이 나오면 사실은 숟가락을 얹으려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요. 나 덕분에 이제 네. 이게 떴다라든가 나 될 줄 알았다라든가 네. 또는 데려다간 이미지를 좀 이렇게 활용하려고 하는 경향들도 네.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외교부에서도 이제 모셨는데 되게 재미난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강경화 장관 만나는 영상 촬영 과정에서 출입보안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단 말이죠. 이런 되게 생뚱맞은 상황 어떻게들 보셨어요? 사실 뭐 견제받고 있다라고 네. 보셔야 되지 않을까. 워낙에 갑작스럽게 인기가 치솟다 보니까 그것을 좀 염려하고 견제하는 분들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 또 기성세대에 대한 너무 저항의식이나 이런 걸 표출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을 것인데 약간 투명한 정치색을 갖고 있다라는 것도 하나 강조할 부분이 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켜줘야 된다. 오히려 지금 펭수의 팬들은 일각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냐 그 지금 우리 뭐 네티즌들 수사대가 있잖아요. 수사대 이거 발동 못하도록 철저히 신변 보호해야 된다. 이런 움직임이 있다라는 건 역시도 또 새로운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문화 그 자체를 보호하는 거는 결국 우리 역할이어서 이거 엉뚱한 뭐 이슈에 문제를 삼고 현대 시각으로 뭔가를 펭수를 재단하다고
갖고 보면 그 펭수 자체의 신선도가 떨어질 수 있어서 예. 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굉장한 금방 또 피로감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오용될 수 있는 것도 이제 문제도 있죠. 그러니까 뭐 그게 현실주의와 이제 충돌하는 지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보안구역에 이제 펭수를 사람으로 봤기 때문에 신분이 불확실하지 않은 확실하지 않은 사람을 들려보낸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없으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이제 잘 이제 이 코드를 펭수 코드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저는 보도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뭐 많이 발생하겠지만 사실 이런 그 허구는 허구로서 봐줄 수 있는 근데 이 허구라는 것이 무슨 의미하는지를 잘 이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단순하게 펭수를 보호해야 되는 이런 차원보다는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공통감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이게 무엇인지를 사실 이게 정치에 전혀 보탬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잘 이해하면 새로운 정치에 대한 어떤 저는 감각이 또 등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고민해 보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 사회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지도 저는 나온다 보고 그래서 이건 뭐 배관시하기보다는 예. 이 문제를 잘 이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이게 이제 정치가 오용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정치는 코드를 봐야 되는 거죠. 그걸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팬터지가 아닌 데려와서 그냥 뭐 좀 활용할 생각 말고 이 코드를 잘 이해해서 그런 정치인이 돼야 되는 거죠. 총선의 펭수 무시기 다들 막 알려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근데 저기 광고에 쓰려고 하는데 너무 그렇게 소비만 하려고 하지 말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좀 본질적인 요소를 좀 이해를 그쵸.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코드를 이해해서 정치의 언어를 만드는 거죠. 펭수가 약간 불멸의 그 존재가 나이를 안 먹는다고 흔히 얘기했다고 하더라고. 난 영원히 열쇠다. 네. 그러니까 영원히 그 가치를 좀 지켜주시면 좋죠. 네. 그 저 펭수가 재종칠 때 저희 아들이랑 같이 봤는데 그럼 이제 펭수 11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계속 열쇠야.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펭수를 놓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뭔가 소통이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또 그 청취자 여러분들도 하시고 싶은 말씀 많을 테니까 진행되는 동안 보내주셨던 의견도 몇 가지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정희진 문자캐스터. 네, 안녕하십니까. 문자캐스터 정희진입니다. 펭수 신드롬에 대한 고찰, 펭수가 직통령이 된 이유는 이란 주제로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콩 아이디 9164님, 정준희 교수님 어제 JTBC 토론하시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계속 열린 토론 좋은 진행 부탁드립니다. 유튜브로 의견 주신 나랑 노을자 청취자분. 어제 토론 정 교수님 너무 빛났어요. 굿입니다 해주셨고요. 유튜브로 의견 주신 노을바다 청취자분. 갓준이 화이팅입니다. 어제 빨간 양말 너무 귀여웠습니다. 유튜브로 의견 주신 탕탕이 낙지 청취자분 정확히는 버건디였습니다. 양말이라고 보내주셨네요. 유튜브로 의견 주신 HKA 청취자분 전 국민이 알게 된 EBS 사장 우리의 펭수 해주셨고요. 유튜브로 의견 주신 제이블루 청취자분 사랑스러운 펭수가 오늘의 주인공이군요. 유튜브로 의견 주신 비디오몽 청취자분 펭수 표정이 없기 때문에 감정이입이 쉬워요. 그래서 더더더 좋습니다. 유튜브로 의견 주신 탕탕이 낙지님, 펭수는 그렇게 큰 몸이 귀엽다는 게 함정입니다. 조조영신님은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버릇없는 펭수, 그 사이다가 펭수의 매력이죠. 유튜브로 의견 주신 조사커보이 청취자분, 오늘 지목전 펭수가 주제군요. 근데 펭수의 인기를 지나치게 사회적 의미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컨텐츠 자체의 재미, 유익함 그 자체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사이다 같은 발언은 부수적인 요소고 일단 컨텐츠 자체가 재미가 있습니다. 펭수의 순발력도 좋고 마치 무한도전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유튜브로 의견 주신 이창섭님, 펭수의 주된 인기 가운데 하나는 권력에 대한 사이다 같은 말과 행동으로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이죠. 직장인들에게 혹은 다른 국민들에게도 그 코드가 전해졌다고 보입니다. 콩 아이디 4196님, 요즘 펭수 모르면 간첩이라는데 저는 일하느라 못 보고 라디오에서 펭수펭수에서 알았어요. 펭수가 펭귄이라고 하던데 펭귄하면 솔직히 심형래 코미디언이 원조가 아닐까 싶네요. 그때도 펭귄 인기 많았는데 심형래 씨 펭귄과 펭수 중 누가 더 셀까요?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KBS 열린 토론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모두가 시민농객입니다. 문자는 샵 9730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콩, 트위터 계정 KBS 오픈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날카로운 시선과 의견 기다립니다. 지금까지 문자캐스터 정희진이었습니다. 청취자들의 직접 참여로 이루어지는 KBS 열린 토론, 청취자들의 의견을 받아봤는데요. 2020년이 GD해입니다. 경자년이죠. 그래서 미키마우스나 톰과 제리 등 쥐 관련 캐릭터 상품이 쏟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펭귄띠를 새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펭수의 인기는 아마도 굴하지 않고 쭉 나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목촌톡 출연자의 픽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열린 토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요즘은 인공지능이 핫하지 않나, 세계적으로 새로운 사업기회가 많이 열린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개발되면 사람들 직업이나 이런 데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서. 멀티페르소나는 공감이 갑니다. 어쨌거나 피드에 올리는 거는 컨셉별로 올릴 수도 있는 거고, 팔로우 이런 거 신경 쓰고 하는 사람들은 컨셉별로 계정 따로 파서 사람들 그걸 보고 팔로우 하니까. 청년들이 타인하고 경쟁해서 이기고자 막 스펙 쌓고 이랬던 거는 좀 과거 모습인 것 같은데, 최근에는 어제보다 좀 나은 나의 모습 이런 걸 좀 찾으려고 자기를 좀 업그레이드하고 좀 이렇게 삶의 질적인 변화를 추구하고자 그런 젊은이들이 좀 많아지면서 업글링간이라는 이런 용어들도 좀 나타나는 거 아닌가. 스트리밍 라이프, 네, 영상뿐만 아니라 그냥 이제 모든 게 이제 소유보다는 경제적으로도 이제 공유하는 게 더 경제적이기 때문에 차도 많이 빌리는데 가구 쪽도 이제 판매하는 형식이 아닌 대여 형식으로 이제 공유하는 게 유행하지 않을까. 아무래도 또 요즘 경제도 안 좋고 하니까 그런 트렌드는 계속 확산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지목촌 토크 시작해보겠습니다. 지적 호기심에 목마른 사람들을 위한 전방위 토크. 두 번째 주제는 지목촌 출연자가 뽑은 각 분야별 키워드 2020입니다. 문화비평가 이태광 경희대 교수, 물리학자이신 이종필 건국대 상호교양대 교수, 정철진 경제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이렇게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 하나씩 이제 꼽아주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대충 예상 가능한 것들이긴 합니다만, 손정혜 변호사님은 법률가이시기 때문에 이거를 하셨죠. 2019년의 키워드는 저는 제 머리에 조국과 검찰개혁만 남아있어요. 19년은? 검찰개혁에 네. 대해서 이렇게 많은 논의가 사회적으로 있었는가를 한번 되짚어봤던 한 해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끝나지 않고 2020년도 여전히 이제 검찰개혁이 화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키워드를 한번 뽑아봤고요. 사실 저는 공수처 통과되지 못할 것이라고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4+1로 정말 극적으로 연말에 통과가 됐는데, 그래서 공수처에 대해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검사의 기소권을 공수처가 갖는구나. 기소권이 분리된다라는 게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일각에선 공수처 굉장히 유명무실해질 것이다. 많은 견제를 받고 있고 많은 인력이 부여되어 있지 않고 또 인사 과정 속에서 굉장히 난항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왜 검찰이 모든 것을 독점하는 것을 가져왔는지를 한번 역사적으로 살펴보고 싶더라고요. 이 보시면은 우리나라에서 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독점된 연연 자체가 일제시대의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아주 손쉬운 방법으로 기소권과 그 수사권을 독점한 것이 연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조선 형사령부터 19년부터 시작됐다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기소권이 분리된 것은 검찰이 만들어진 지 71년 만에 처음 있는 역사적인 일이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 개정에 대한 의견이 나온 지는 23년 만에 이루어진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참여연대에서 23년 전에 이야기했던 것이 이제야 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성과로 이제 축하하는 메시지도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정권 차원에서는 참여정부 때 예. 처음으로 정권 차원에서 검찰개혁의 어떤 이슈를 이야기했는데, 그나마 성과 있었던 유일한 정권이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일부 시도가 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저로서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기소권이 일부 분리된 것 자체가 굉장히 고무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수사권을 분리했다라고 역사적 기록에 나옵니다. 뭐 의금부, 사헌부, 네. 그리고 포도청이 굉장히 일반적이잖아요. 네. 이렇게 조선시대에도 수사권을 분리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헌법이 권력분립의 원칙을 천명할 때 입법, 사법, 행정을 권력분립하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사법부 내에서도 수사와 기소와 공소유지라는 재판은 분리될 필요가 있거든요. 네. 똑같은 논리로.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역사적 연원과 우리 사회의 어떤 특수한 구조, 더군다나 군부정권 시절이나 독재 시절에는 사실은 검찰이 약간 청탁수사 받는 과거의 사례들이 좀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90년대에 이르기까지 가장 검찰의 화두는 개혁이었죠.
거죠. 네. 외압에서 버텨내는 검찰의 권한을 많이 줘서 독립된 기관으로 하자. 그래서 사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그 오랜 시간 동안 70년 동안 어느 누구도 손보지 못했는데 뭐 그동안의 그 부작용과 또 국민적인 검찰 개혁에 대한 화두 또 촛불 문화가 시작된 것도 올해 처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사실 양극화돼서 각자의 주장이 너무 달랐지만 결론은 기소권이 일부라도 분리됐고 과거에는 검사님이 검사라고 할게요. 권위주의를 탈피해야 되는 네. 검사가 어떤 부정비패나 비리가 있거나 징계가 있어서 사건 관계자들이 고소를 하거나 진정을 넣어도 검찰 내에서 막 돌다가 흐지부지 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공수처라는 조직이 딱 탄생을 해서 검사의 부정부패 비리에 대한 고발이 공수처에 있을 때 달라질 것인가. 그거는 좀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소권 일부라도 고위공직자에 한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른 기관에 부여했다는 것 자체가 권력 분립을 처음 보는 우리의 상황이어서 저는 한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 이런 생각과 같이 해주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오히려 공수처의 권한 남용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분도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같이 지켜보면 네. 좋겠습니다. 그 지금 공수처가 이제 뭐 올해 7월 안으로 일단 설치를 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방침으로 알고 있는데 손정혜 변호사님은 못 들어가시죠? 저는 일단 예. 수사에 전문성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자격이 없어서 일단 법 쪽의 경력은 12년 차니까요. 어떻게 지원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뽑아주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 들어가시라고 저는 지원 안 하겠습니다. 예. 이태규 교수님, 이 검찰개혁에 대해서 뭔가 예. 이렇게 방금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찰개혁이 반대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 이제 방법의 문제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간 조금 이제 아쉬운 점은 그거예요. 이제 공수처와 관련돼서 사실은 조금 더 이제 논의가 사실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대립국면으로 가지 말고 이 문제를 논의하는 어떤 그런 장이 열렸더라면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사실 장인의 그게 되게 아쉬웠죠. 예. 그래서 사실 공수처를 지지하시는 분이나 반대하시는 분이나 왜 이걸 반대하느니 왜 지지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그런 답은 저는 없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어쨌든 통과는 됐습니다. 그죠? 이제 그래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작인 거죠. 네. 이제부터 검찰개혁이 시작되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시키는 것이었고 그거는 네. 이제 손 변호사님이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지만 기원이 사실 일제시대부터 있는 것이죠. 제가 읽은 책이 있는데 법원과 검찰의 탄생이라는 문준영 교수가 아마 쓴 책일 겁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그걸 읽어보시면 한국의 검찰 제도가 이제 왜 이렇게 네. 되었는지에 대한 아주 자세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역사적인 진단들이 나오는데 그걸 보면 검찰개혁은 반드시 돼야 된다는 걸 공감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것이 또 한국 사회에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위를 생각해 왜냐하면 지금 검찰은 솔직히 말하면 정치검찰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검찰 하시던 분이 정치를 하고 네. 그분들이 또 나와서 또 이제 그런 그 검찰을 또 강화하는 역할들을 해주시고 이랬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공수처가 설치되었을 때 분명히 이전처럼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다. 예. 그건 공감할 수 있지만 말씀드렸지만 공수처 자체가 검찰개혁을 뜻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저는 이제 조금 그리고 공수처를 설치하는 논리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서로 이제 경쟁을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경쟁이 안 되고 단합이 되면 어떨까요? 그에 대한 또 이제 네. 어떤 장치가 또 필요할까? 이게 또 저는 고민이 되는 거죠. 이종필 교수님은 어떤 키워드를 쓰셨나요? 네. 아, 저의 키워드요? 예. 그 제 새 키워드는 환경으로 이제 골랐는데요. 예. 네. 그 작년 연말쯤에 그 이제 과학자들이 그 네이처 이제 코멘트에 이런 걸 냈었어요. 그 환경 문제가 지금 기후가 그 기후 변화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어떤 티핑 포인트를 지금 넘어서줄 수도 있다라고 이제 경고를 했습니다. 이게 11월 말 11월 27일자로 이제 나간 기사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티핑 포인트를 넘어섰다는 게 뭐냐면은 이제 어느 경계를 딱 넘어서면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변화가 예. 진행된 그 순간이 있잖아요. 예. 이제 기후 변화가 그쪽으로 지금 강 게 아니냐라고 이제 경고를 하는 거죠, 과학자들이. 네. 지난번에 한번 주제 정하셨던 네,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일부 이제 경제학자들이 아직 멀었다라고 좀 안일하게 생각한 것에 대한 경고를 했었고, 그리고 12월 달에 그 유엔 기후 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있었어요. 이게 12월 초에 그 마드리드에서 있었는데, 이때 사실은 그 국가들 참가 국가들이 이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합의를 하기로 했었는데 실패했습니다. 실패하고 이게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 내년 작년에 내니까 올해죠. 올해 그 26회 당사국 총회로 이제 넘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12월 달에 글래스고에서 열리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온실가스 감축량을 이제 정해야 되는 그 굉장히 이제 지금 중요한 어떤 그 일정을 사실 앞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 2020년이 지금 굉장히 그 지구 기후 변화에 참 중요한 시기인데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나라는 좀 적극적이지 못해요. 예. 일부에서는 좀 너무 그 좀 굉장히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좀 이렇게 좀 그 불성실한 나라로 꼽히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변수로 사람들이 꼽고 있는 게 이제 트럼프 재선 문제를 꼽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네이처지 같은 경우 같은 데서 뭐 올해 과학 이슈를 예측을 하는데 트럼프가 등장해요. 이게 옛날에도 그래서 그 트럼프가 굉장히 반과학주의적인 분이어서 그렇죠. 네. 특히 이제 기후와 관련해서는 이제 히스토리가 있죠. 이분이 그 2017년에 그 이제 파리 협약 탈퇴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얼마 전에 그 2019년 이제 작년이 됐는데, 그때 11월 4일날 폼페이오 이제 국무장관이 파리 협약 탈퇴하는 절차를 이제 제대로 밟겠다. 예. 그 이제 그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그거를 선언을 했고, 정식 탈퇴는 통보하지 이제 1년이 지나서 이게 이제 그 유효하게 됩니다. 그러면 2020년 올해 11월 4일 이제 그게 그 이제 효과를 내게 되는 거죠. 그날이 언제냐면은 미 대선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재선이 되면 그냥 이제 그 길로 완전히 쭉 가게 돼 버리는 거죠. 근데 만약에 미 대선이 이제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좀 변화의 여지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만 트럼프가 되면은 이제 그 파리 협약이 어쨌든 좀 타격을 계속 이제 받게 되는 거죠. 미국이 예. 지금 탄소 배출량 2위 국가인데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 대선 결과가 어쨌든 그 과학계나 지구 온난화에도 참 상당히 이제 영향을 미치는 지금 그런 상황이 돼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 우리나라가 지금 그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너무 좀 비용적으로 대처하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진보정부라고 하는데 좀 너무 전반적으로 경각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 우리가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소수정당의 목소리가 들어올 가능성이 많아졌잖아요. 저는 그래서 좀 환경 문제에 전문적으로 좀 이렇게 그 준비를 했던 녹색당 같은 데서 선전하지 않을까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소수 목소리들이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미 국회에서 큰 목소리 내는 정당들이 다시 한번 좀 제발 좀 이 문제 심각하게 봐야 된다. 지금 기후 변화라는 말 대신에 요즘은 기후 이버전시라는 클라이밋 이버전시라는 말을 또 많이 예. 쓰거든요. 근데 전혀 우리는 그런 데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뭐 지금 4만 4비라는 말을 지금 이미 쓰고 있잖아요. 예. 그 대기가 굉장히 정체되고 있는 게 기후 변화 때문인데 이런 문제 우리가 일상으로 겪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경각심을 가지고 지금 이 문제 해결에 나서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고요. 예. 그다음 또 하나 이제 2020년의 환경 문제를 제가 이제 키워드로 고른 게 도쿄 올림픽이 있어요. 예. 도쿄 올림픽이 있는데 이게 지금 그 일본에서는 이거를 후쿠시마 재건 올림픽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방사능 문제 전혀 해결이 안 돼 있고 예. 오히려 이거를 뭐 거기서 나온 식자재를 쓰겠다 뭐 거기서 나온 자재로 뭐 이렇게 그 선수촌 인테리어를 하고 이제 이런 지경이잖아요. 예. 근데 여기 도쿄 올림픽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어느 전문가들 뭐 일본에서 자세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니까 뭐 호주 멜버른 대 어느 교수님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후쿠시마에서 50km 바깥에 있는 지점에서 이제 방사능 수치를 봤더니 그 1년 동안 이제 추적을 해봤더니 이제 기준치의 뭐 한 100배 이상 이제 이렇게 예. 지금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신뢰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예. 그렇다고 우리가 뭐 당장 보이콧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그러면 이 문제를 대처할 건지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올림픽은 올림픽대로 문제이고 또 하나 긴급한 현안이 이제 오염수 방출이잖아요. 그 얼마 전에 한일 정상회담 할 때 아베가 우리 대통령한테 뭐 자기네가 방출하는 오염수의 오염도 굉장히 이게 낮다. 그 우리 월성 원전에서 배출하는 것보다 뭐 130배 정도 더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 수치가 오염수 수치가 아니라 오염원에 닿기 전에 지하수 데이터를 가지고 예. 지금 사기를 친 거거든요, 사실은. 이런 아베 정부 정상회담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자료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오염수를 그 굉장히 지금 그
위험한 물질인데 이거를 지금 그 방류를 하겠다라고 지금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우리가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그 당장 뭐 올해 안에 뭐 이게 지금 또 흘러나갈 수도 있는 문제고 예. 그래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고 해서 정했습니다. 환경 문제에 계속 또 관심을 좀 부각시키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미니 특강으로 들은 걸로 대체를 하고 바로 또 정치적인 정찰진 평론가께 네. 또 연결시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환경 문제에 대한 경제적 관점도 얘기해 주셔도 좋고 키워드도 같이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다음 날 11월 4일이죠. 4일. 예.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굉장히 지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올 한 해를 관통하는 경제 키워드를 저는 확실성이라고 꼽았습니다. 확실성. 예. 근데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 불과 며칠 전에 아니 한국에 내놓으라는 경제 석학들이 모여서 올 한 해를 관통하는 경제 키워드를 오리무중으로 꼽았거든요. 오. 근데 왜 너는 확실성이냐? 실은 올 한 해가 잘 보면 2019년부터 실은 그 전부터 이어져 왔던 수많은 오리무중의 이벤트들이 예. 하나씩 하나씩 결과가 나오는 해입니다. 아하. 그래서 저는 이제 확실성이라고 좀 역설적으로 이 키워드를 뽑았는데요. 당장 1월 말이 되면 이제 브렉시트가 드디어 끝납니다. 그렇죠. 예. 이게 이제 4년을 끓은 정말 네. 사골국으로 끓여먹었는데 뼈가 없어졌습니다. 영국도 그렇고 유럽연합도 1월 31일은 완전 끝이에요. 네. 이제 더 이상 날짜 연기는 없고 과연 이게 진짜 현재 협의문대로 가느냐 아니면 이것도 파기하고 노딜로 가느냐가 드디어 결정이 나는 그러니까 결과는 우리가 긍정할지 부정할지 모르지만 확실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예.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무간도 지옥이 괴로운 건 끝을 몰라서 괴로운 거거든요. 예, 요만한 아픔도 이게 끝을 모르면 이게 진짜 예. 이게 그래서 불확실성이 무서운 건데 1월엔 이게 하나가 거치게 되고요. 4월에는 4.15 총선이 있습니다. 총선은 또 무슨 불확실성이냐. 어쨌거나 국민들의 현재 정부에 대한 경제 정책을 한번 평가하는 그런 자리에 하는 그렇죠. 바로미터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이제 확실성에 대한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겠고. 이제 여름을 거치면서 8월에 약간 이거는 전문적인 용어인데 이제 잭슨홀 미팅이라고 해서 잭슨홀. 네, 한 해의 통화 정책, 재무부나 이런 이제 뭐 중앙은행 관계자들 모여서 이제 정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잠깐 이제 트럼프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뭐 몇 시간 걸려서 해야 되는데 이제 트럼프의 예. 여러 가지 특정 중에 하나가 기존의 미국을 지배했던 유태자본에 대한 굉장한 반감. 그렇죠. 근데 유태자본들은 다 어디 모여 있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미국의 중앙은행인데 예. 여기가 상당 부분, 여기에 50% 이상 지분이 유태 가문들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금리 내려라, 달러는 더 약해져야 된다, 더 약해져야 된다라고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그 여러 가지 이면 중에 하나는 뭐 수출 잘 되고 이런 것도 있지만 달러를 가지고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했던 이 유태 가문을 치고 싶은 이제 그런 마음이 그러니까 맨날 제롬 파월이라는 처음으로 탄생된 비유태인입니다. 네. 제롬 파월은 아이리시인가 뭐 그걸 수장으로 꼽아놓은 이유도 이제 장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과거 미국의 대통령 역사상 이 FRB 미국 연준과 맞서서 이겼던 대통령은 한 명도 실은 없었어요. 그렇죠. 연준이 사실은 국가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 모르는 분들도 되게 많다. 그렇습니다. 재무부 지분이 40%로 1등 1주제 주주가 아닙니다. 미국 재무부가. 예. 그래서 8월이 되면 제가 보기에 연준의 반란이 있을 것이냐. 트럼프가 이걸 제압할 것이냐. 예. 여기에 대한 이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도 이제 거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고요. 결과적으로 11월 3일이 되면 그간에 있었던 모든 불확실성의 그런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 트럼프 입장에서 예. 이제 재선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돼서 실은 미중 무역 협상이 왜 이렇게 불확실성으로 가는가. 트럼프의 뇌구조에는 지금 재선밖에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세계 어느 나라에도 다 정치 보복이 있지만 미국의 고유한 하나의 뭐 관습 같은 것 중에 하나가 재선한 대통령에 대해서는 혹독하게 이 정치 보복 그 나중에 8년한 대통령을 그냥 고의 보내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근데 트럼프가 만약에 재선을 못하고 이번 4년으로 끝난다. 거의 갈 확률이 높습니다. 감옥 갈 확률이 진짜 높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모든 게 자기 재선에 예. 맞춰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널뛰기가 매번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이제는 9월, 10월, 11월 이 단계가 넘어서게 될 때는 미중 무역 협상을 통해서 그동안의 세계를 뭐 주락펴락했던 트럼프 불확실성도 끝나게 되면서 예. 결과적으로 전 2020년 한 해가 그동안에 막 어디로 갈지 몰랐던 모든 이 오리무중이 거치는 그런 확실성의 한 해가 될 것이다. 예. 이렇게
요리무중의 원인이었던 브렉시트 문제라든가 우리나라 정치 지형의 문제라든가 미국의 연준의 문제라든가 또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예. 시간상 얘기 못했지만 과연 12, 16을 통한 뭐 집값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이 저는 그 모든 변곡이 2020에서 확인이 된다. 예. 또 반도체는 정말 잘 사는지 마는지도 2020에서 확인이 되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베일을 벗겨가는 그런 해가 될 것 같습니다. 희망이냐 뭐 절망이냐 문제 이전에 어쨌든 네. 아까 무관도 얘기하셨던 거죠. 확인되는 것 자체가 좋은 거예요.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특히 또 경제하시는 분들은 확실성을 굉장히 또 좋아하시던데. 이태강 교수님 어떤 기억이? 네. 오늘 저는 키워드로 내년의 키워드 또 역시 여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예. 사회문화적인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국 사회를 그동안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 변화를 경험했는데 한국 사회가 근데 이제 작년에 어떤 그런 뭐 물론 이제 그 뿌리는 굉장히 몇 년 전에부터 시작되었지만 작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여성들의 어떤 그 분출이죠, 보니까. 그런 분출들만큼 한국 사회를 급격하게 바꾼 예는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뭐 보통 선거권이 주어졌던 것만큼이나 큰 그런 그 저는 변화가 한국 사회에 왔다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1960년대 이후 이건 한국만이 그 유일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현재 사회 문화의 어떤 그런 코드를 바꾸는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이 미투를 비롯한 그런 여성들의 어떤 진출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여기에는 뭐 정책 진출도 있고 또 문화적인 어떤 그런 진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60년대에 이제 서구 사회를 바꾼 가장 중요한 그런 변곡점이 바로 이제 성해방이라고 우리는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렇죠. 사실 성해방은 아주 간단한 것이어서 여성들이 가정을 떠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러니까 물론 뭐 장하준 교수 같은 분은 이제 세탁기의 발명이 사실 여성해방을 촉진시켰다 그렇게 말씀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가정을 떠나서 이제 사회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된다는 굉장히 큰 것이죠. 물론 이제 그 이전에 2차 세계대전 동안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서 여성들이 이제 남성들의 어떤 그런 직업에도 진출하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사회 구조적 변화가 있었지만 실제로 여성들의 어떤 그런 욕망들이 바뀌게 되는 결정적인 것은 바로 이제 성해방이라 보통 우리가 규정하고 예. 있는 이런 여성들의 어떤 기본적인 사회적인 어떤 그런 지위들이 달라지는 것과 무관하지가 않은데 그러한 것의 연장선에 바로 이제 작년에 한국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여성들의 분출들이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처음에는 안전의 문제에서 시작했지만 여성들도 좀 안전한 삶을 살아보자라는 어떤 그런 소박한 외침에 시작되었지만 이게 이제 사회 전반적인 문화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사실 조금 지금 그렇게 좋은 우석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말에 아마 작년 연말에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 송년회라든가 이런 게 그렇게 거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렇죠. 되게 조용히 지나갔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에 경기가 안 좋을 때도 송년회 굉장히 거창했습니다. 근데 작년에 저는 송년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나서 그냥 가볍게 그냥 식사하시고 헤어지고 이런 게 이게 다 누구 덕입니까? 여성들 덕분이에요, 사실은. 직장 문화 바뀌는데 결정이 바뀌었죠. 예. 직장 회식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그러면 많은 분들이 별로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근데 김영란법 때문에 사실은 존재가 없어지는 것처럼 예. 선물을 이제 안 하게 됐잖아요, 전부 다. 저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뭐 받는 사람도 찝찝하고 주는 사람도 찝찝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 김영란법도 사라지듯이 사실 여성들 덕분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작년에 회식 문화가 다 사라져버리고 다 일찍 마치고 집에 가고 그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여가 생활을 즐기고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 2020년에 분명히 여성들은 굉장히 여성들의 어떤 그런 이 진출들이 한국 사회를 많이 바꿀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순하게 시장의 어떤 그런 소비주의적인 어떤 경향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네. 어떤 직장 문화를 비롯해서 가정 내에서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저는 문화들도 바뀔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담론의 시험들도 바뀔 거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지금 출판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여성주의가 장악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는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이게 단순하게 여성의 어떤 지위 상승과 결합되어 있는 문제가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보더라도 인구 감소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죠, 사실은. 그렇죠. 사실 네. 지금 결혼을 많이 하지 않으시는데 젊은 세대들이 결정적 이유는 결혼하면 여성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육아라든가 이런 책임들을 여성에게 다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손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사실 아무리 여성의 지위가 높아졌다 해도 사실 육아는 엄마가 해야 된다는 인식이 너무나 팽배해요. 젊은 세대들도 그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결혼 보이콧가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많은 부분에서. 그래서 저는 여성의 어떤 육아 문제를 국가가 해결해주면 저는 결혼 그리고 또 결혼 굳이 하지 않더라도 아이를 그 자녀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인구 증가 문제는 저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이런 문제들이 예. 저는 복합적으로 여성 차별의 문제와 결합되어 있다고 보고 이 문제를 줄기 위한 정책들도 나와 있다고요. 그리고 또 예. 한국이 또 결국은 인구가 감소하면 이민을 받아야 되는데 이민을 받게 되면 또 다른 차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여성 차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사실은 다른 차별들도 그렇죠. 해결할 수 예. 있는 겁니다. 여성 차별이 단순히 여성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들조차도 차별을 받는 나라에서 다른 민족들이 당연히 차별을 받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관점에서 내년도엔 당연히 여성 문제가 이슈가 될 예.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네 분의 키워드 잘 들어봤고요. 과연 이 키워드가 어떻게 풀릴지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태강 교수님, 이종필 교수님, 정철진 평론가님, 그리고 송준행 변호사님 네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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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내일 저녁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정준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북한이탈주민센터 순서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전문 상담사신 미인 커뮤니케이션의 마순희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먼저 새해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올 한 해 이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이제 선한 영향력을 주는 아주 좋은 소식 많이 이 코너를 통해서 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북한에서도 새해 인사로 복 많이 받으시다라는 인사를 많이 하나요? 어떻습니까? 아, 아니요. 북한에서는 새해를 축하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었답니다. 하긴 제가 북한을 떠난 지도 20년이 넘었는데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그 강산이 두 번씩이나 변했으니 북한이 새해 인사법도 달라지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다면 오늘도 이 북한 이탈 주민들의 남측 생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누군가요? 예, 오늘은 충주시에 있는 밤자골 농원이 대표인 김성심님의 사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밤자골 농원이란 밤과 자두를 기본으로 하는 농원이었는데요. 제가 성심님을 만날 때까지 만날 때에는 자두 수확이 뭐 전부 끝나고 밤나무마다 탐스러운 밤송이들이 주렁주렁한 여름철이었습니다. 참 북한에서는 자두를 추리라고 하거나 우리 무산지방에서는 외지라고도 부른답니다. 예. 밤자골 이 충주시에 있는 농원의 대표인 김성심 씨 사례를 들어보고 있는데 언제 한국으로 왔고 한국으로 들어오기까지 이제 어떤 과정도 좀 들어볼까요? 예, 김성심 대표의 고향은 함경북도 청진이었습니다. 평안남도 중산에 시집가서 두 아들을 낳고 살았다고 합니다. 생활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어느 날 가정에 안 좋은 일까지 생겨서 헤어날 길이 막막했습니다. 할 수 없이 중국에 있는 친척이 도움을 받아서 살고 싶어서 2005년에 중국에 갔다가 한국에 먼저 도착한 친정 어머니 전화를 받았고 그 권유로 한국으로 오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 탈북민들 탈북 과정을 들어보면 다들 뭐 소설책 한 권씩 넘는다라는 얘기를 하던데 김성심 씨 한국으로 향할 때 이분이 어떤 어려운 점은 어떤 거였나요?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북한을 떠나서 한국까지 오는 과정을 소설로 쓴다면 누구나 책 한 권은 다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성심 대표 역시 잊을 수 없는 순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행을 하면서 겪었던 그 긴박했던 순간은 영원히 잊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성심 씨 일행이 11명이었는데 브로커는 한국으로 가는 여러 가지 경로 가운데서 중국에 있는 한국 학교에 진입하는 길을 택했다고 합니다. 지정된 장소에 은밀히 11명이 모여서 한국 학교에 진입하는 데 성공하였고 한국에 보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보를 받고 중국 경찰도 또 한국 영사관 직원도 거의 동시에 들이닥쳤다고 합니다. 다행인 것은 한 발 먼저 도착한 한국 영사관 직원이 이분들이 한국에 가겠다고 하니 다치지 말라고 중국 경찰을 제지시킨 겁니다. 만일 중국 경찰이 먼저 도착했다면 꼼짝없이 북송되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제보를 받고 즉시에 달려와준 대사관 직원들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성심 씨 일행은 그렇게 극적으로 구조되어 2006년 4월에 대한민국으로 무사히 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 북한 이탈 주민들마다 이제 적응하는 방법은 제각각 다른 것 같은데요. 김성심 씨의 경우에는 적응하는데 어떤 점이 힘들었다고 하던가요?
성심 씨는 처음에 한국에 와서 일식집에서 일했다고 해요. 영어를 알아듣지 못해서 제일 힘들었다고 합니다. 일본식 음식점이라 영어들이 다 낯설었던 거죠. 휘라고 하면서 온데 사삼이라고 하고 초밥은 스시라고 하고 찌개나 전골은 나베라고 부르는 등 그 영어를 외우느라 수첩에 적어가지고 외우기도 했다고 합니다. 일식집에서 일하다가 국악밴드의 지부장님이 소개로 지금이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얼마간 서로 교제하다가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생활하는 농촌 생활이 힘들었지만 한번 시작한 일이라 끝까지 간다는 일념으로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행복하면 할수록 북한에 두고 온 두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자상한 남편이 옆에서 늘 위로해 주어서 이겨나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 김성심 씨가 이제 한국 생활에서 잊지 못할 경험담이 있다면요? 네, 김성심 대표는 북한에서 기업소의 선전대에서 활동을 하였었기에 노래도 잘 부르고 악기도 잘 다루고 성격도 쾌활하고 활동적이랍니다. 처음에는 워낙 내성적인 남편이 농문이 홍보도 못하는데 그걸 대신했고 여성단체에 가입하여 사업하다 보니까 나댄다고 뒷소리하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남편을 도와서 농원을 가꾸어 가면서도 짬짬이 악기를 배워서 밴드 활동에도 열심히 참여하면서 지역사회에 자리를 잡아나가다 보니 그런 뒷소리들은 저절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점차 배드민턴 동호회나 지역자치회 등에 참가하면서 얼굴을 알리게도 되었다고 하는데요. 성심 씨는 전국 노래자랑에도 출연해서 상을 받기도 하고 지역의 요양기관에 봉사도 나가고 있어서 늘 바쁘면서도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착에 성공한 탈북민들 정신력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성심 대표 역시 뭐 어려움을 견디게 한 힘 원동력은 무엇이었나요? 네, 남편은 자신보다도 활동력 있고 사업 수완도 좋은 성심 씨에게 농원이 대표직을 넘겨주었고 성심 씨는 시부모님이 물려주신 민둥산을 남편과 함께 밤동산 자두농산을 꾸렸고 밤자골 농원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일어나라, 누구도 내 일을 대신해 주지 않는다는 자신감, 그것이 바로 성심 씨의 신념이자 정신력이 원천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은 농장을 운영을 하고 계신데 성심 씨가 이제 정착하는 과정에서 누구의 도움이 가장 컸다고 하던가요? 물론 가장 큰 도움은 함께 살고 있는 남편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에 나와서 일식집에서 일하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는 형편이라 모든 조건이 어려웠습니다. 특히 성심 씨 남편은 종갓집 장손이라 남북 간의 문화 차이를 극복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과 함께 서로 이해하면서 이겨나가기도 했다는데요.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꼴로 잡혀있는 조상님들이 제사 음식을 만들기며 상차림까지 쉽지 않은 생활이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을 척척 해내는 장손 며느리로 집안 어르신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이들 부부의 행복한 결혼생활에 도움이 되는 게 또 있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남북하나재단에서 격월로 발간하는 동포사랑이라는 잡지가 있는데요. 네. 처음에는 남편도 성심 씨에 대해서 아니 북한 리탈 주민들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되었던지라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점들도 많았는데요. 동포사랑이라는 이 잡지에는 북한 리탈 주민들과 북한 이야기, 한국 정착 이야기 그리고 여러 가지 지원 지도들이 이르기까지 모든 정보가 다 있다 보니까 그 책을 보면 남편은 승심 씨를 더 많이 이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남북 하나 재단에서 격월로 이제 발행하는 동포 사랑이라는 잡지가 주변 사람들이 이제 성심 씨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이런 얘기인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성심 씨는 동포사랑이 오면 자신보다 남편이 더 먼저 탐독하고 또 제때 오지 않으면 매일 기다리기까지 한다면서 남편이 나보다 북한이나 탈북자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때 동포사랑 편집위원이었는데 저보다도 더 많은 사례들을 알고 있고 또 저에게 질문까지도 해서 정말 열심히 탐독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승심 씨도 생활이 점차 안착되자 주위를 돌아보게 되고 더 어려운 북한 이탈 주민들을 돕기 위한 봉사활동에도 적극 참가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도움을 준 사람들 일일이 거론할 수는 없지만 국악협회의 지부장님을 비롯한 자신이 활동하는 모든 단체의 리더님들 모두의 도움이 있었기에 자신이 오늘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김성심 대표는 본인과 같은 입장의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김성심 대표는 남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사소한 일에 상처를 받지 말고 끝까지 이겨나가면 반드시 성공한다고 말하고 싶다고 합니다. 내가 받은 만큼 베풀면서 살 줄 알아야 한다는 것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예. 새해 첫 시간인데 오늘은 충주시에 있는 밤작골 농원의 대표인 김성심 대표의 사례를 소개해 주셨는데 현재 생활에 대단히 만족하고 있겠네요. 네, 성심 씨는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 부럽지 않다고 당당하게 말할 정도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과수원 한복판에 자리 잡은 2층 집이나 벽에 걸려있는 수많은 상장들과 표창장들도 있었고 종갓집답게 직접 당분주를 만들어 제사 지낸다는 말을 증명이나 하듯이 방구석에는 갖가지 당분주들이 줄지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힘들고 울적할 때마다 마음껏 노래 부르고 악기도 다루라고 남편이 직접 만들어준 음악실도 있었답니다. 우연하게 펼쳐진 몇만 정보의 밤나무와 자두나무 농원, 산 중턱에 위치한 밤 숙성 창고까지 정말 모든 것이 갖춰진 생활이었습니다. 처음은 힘들었지만 차곡차곡 수입이 쌓이는 것을 보면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었다는 김성심 씨는 지금은 대한민국에 오기를 시골에 시집 오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만족해 하더라고요.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이탈주민 전문 상담사신 미인 커뮤니케이션의 마순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앞서가는 기업과 성공한 기업인을 소개합니다. 성공 전략 시간인데요. 이 자리에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이상건 상무 자리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경자년 하얀 쥐해라고 합니다. 쥐띠입니다. 예. 예. 이 성공한 기업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저도 모르게 새로운 에너지를 얻는 느낌이거든요. 앞으로 올해도 이제 기업인들의 좋은 사례 많이 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화장품 마케팅의 혁신가 SD 로더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는 마지막 시간인데요. 예. 어떤 얘기 준비하셨나요? 오늘은 좀 순수하게 비즈니스 얘기만 하려고 합니다. SD 로더가 자신의 자서전에서 로더주의, 로더 이즘이죠. 로더주의라는 그 비즈니스 원칙을 밝힙니다. 그 우리나라 뭐 기업인들도 마찬가지긴 한데 외국에 이제 그 창업자들 중에 일부는 죽기 전에 자서전을 쓰면서 자기 살아온 얘기뿐만이 아니라 그 후배 기업가들 위한 비즈니스 원칙 같은 것들을 밝히는 애가 왕왕 있습니다. 네네. 에스로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비즈니스 원칙에 관한 얘기를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하면 철학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로더주의, 그의 어떤 비즈니스 원칙은 어떻게 됩니까? 15가지를 얘기합니다. 맞네요. 예. 핵심은 뭐냐면 제품이 좋다고 해서 판매가 잘 되는 건 아니다. 식당도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 우스갯소리로 요리 잘하는 사람들 식당은 망한다는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음식이 맛있으면 자기 찾아오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식당을 경영하신 분 아시겠지만 경영해보면 음식이 왜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화장품도 화장품만 좋다고 그래가지고 결코 성공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만의 비즈니스 스타일을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적당한 위치를 찾아라. 입지죠, 입지. 둘째, 화가 났을 때는 편지를 쓰지 마라. 화가 났을 때는. 셋째, 꿀이 있으면 더 많은 벌이 모이게 되어 있다. 네 번째, 자신의 이미지를 자기 마음속에 똑바로 새겨두도록 하냐. 자기가 어떤 사람, 자기 정체성 같은 것들이죠. 다섯째, 경쟁자들에게서 절대 눈을 떼지 마라.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쟁자들에서 얼마나 가혹했는지. 여섯째, 분할하여 지배하라. 이 시장이라든가 경쟁자를 대할 때 경쟁자들이 합치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일곱 번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삶에서 이 말을 잘 못하면 되게 힘들어요. 저도 지금 생각해서 어려웠던 일들은 거의 이걸 안 해서 그래요. No. 예. 네. 네. 안 된다고 말하는 법을 배워라. 네, 8번째. 당신의 직감을 믿어라. 9번째. 이게 화장품 산업을 한 그 여성이 한 얘기입니다. 거칠게 행동해라. 10번째. 자신의 실수를 인정해라. 11번째. 상황을 적어두도록 해라. 12번째. 그 분야의 1인자를 고용해라. 13번째. 장벽을 허물어라. 14번째. 신용이 있어야 할 곳에 신용을 주도록 해라. 아무나 주지 말라는 겁니다. 예. 15번째. 최고의 판매력을 훈련시켜라. 15가지 비즈니스 원칙을 소개해 주셨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적당한 위치, 위치라는 게 입지를 말씀하시는 거고 화가 났을 때 편지를 쓰라. 예. 이 제목만 봐도 이제 이해가 갑니다. 예. 근데 세 번째가 꿀이 있으면 더 많은 벌이 모이게 된다. 이게 무슨 내용이죠? 보통 비즈니스 하게 되면 서운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나를 분노하게 하는 경우가 있으면 이렇게 단절을 하잖아요. 그럼 네. 관계가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꿀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S. 로더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분노가 정당한 것이더라도 관계, 특히 그 중에서도 사업상의 관계를 단절시키지 마라. 전혀 기뻐하고 싶지 않은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에 사업에 큰 이익이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 입점했는데 푸대접을 받잖아요. 그럼 어떤 기업가든 철수해요, 사실은. 이게 우리 자존심을 지킨다고 직원들한테 또 보여주는 쇼잉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S. 로더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대로 대접받지 않더라도 매장에서 철수하지 않았다. 만일 내가 백화점 지배인과 매니저와 다른 의견 때문에 철수해버리면 의견 차이가 아니라 우리 회사의 제품이 나빠서 나간 거라고 그거 얘기하고 다닐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은 엄연히 백화점 1층에 아주 좋은 자리에 입지하고 있는 게 화장품인데 화장품 산업은 그만큼 경쟁이 치열한 세계입니다. 예. 경쟁과 관련된 비즈니스 조언도 있죠. 예, 그 경쟁자들에게서 눈을 떼지 말란 내용인데 이 경쟁자들 이기는 방법은 혁신을 하는 거거든요. 이노베이션 하는 건데 혁신에 대한 그 에스티 로더의 생각은 이런 겁니다. 혁신은 매번 새로운 것을 고안해내는 것만이 혁신이 아니다. 옛 것이라도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리뉴얼하면 그것도 혁신이다. 뭐 최근에 우리가 뭐 그 레트로 열풍도 불구하고 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처럼 옛 것이라도 새로운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하면 그것이 혁신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쟁자들이라 하더라도 아이디어가 좋으면 서슴없이 뺏겼습니다. 경쟁자들을 굉장히 싫어하고 미워하면서도 경쟁자가 잘하는 것들에 대해서 가져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거침이 없었고요. 또 이 화장품 산업의 일종의 우리 IT, 정보기술 산업으로 얘기하게 되면 이 소프트웨어와 되게 비슷합니다. 아이디어가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정보 유출에 굉장히 민감했고요. 이 메모도 남기지 않았답니다. 메모를 남겨놓으면은 그 누가 복사를 해갈 수도 있다. 그냥 그 사무실 같은 책상 위에. 그래서 꼭 할 얘기가 있으면 상대방을 진짜 편지를 썼답니다. 그러니까 사무실에 어떤 메모 같은 것도 누가 훔쳐갈 수 있으니까. 이게 화장품 산업이라는 게 원료 산업인데 원료는 굉장히 이제 단가가 저렴해요. 예. 그래서 한 개가 성공하게 되면 그 부가가치가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 정보 유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던 것 같고 또 하나 그러면 최고 경영자 CEO로서 가져야 될 어떤 태도에 관한 철학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분할하여 지배하라라는 조언과 안 된다고 말하는 법을 배워라 두 가지 설명해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그 분할하여 지배하라는 밑에 이제 참모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권위와 책임을 그 줘야죠. 권위와 책임, 권한도 이양을 하고 책임도 줘야 되는데 단 최고 경영자의 지배력을 놔서는 안 된다. 이게 그 경영학의 아버지인 피터 드러커의 그 얘기와 좀 비슷합니다. 기업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똑같습니다. 사업을 이끌어가는 것은 집단 투표의 문제가 아니다. 의사결정의 문제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하는 기업들 중에 잘된 기업이 역사적으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그 공기업 같은데 그런 조직도 좀 있죠.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런 기업들이 항상 위기들이 크게 옵니다. 물론 이제 이 지배력이 강한 그 경영자가 한다고 해서 위기가 안 오는 건 아니지만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관이죠. 이번에. 또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항상 예라고 얘기하는 것은 항상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다.
경영자는 열등한 상품이나 아이디어 실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말을 해야 된다. 예. 또 하나 이제 SD로더의 조언 가운데 거칠게 행동하라예요. 예. 여성 CEO와는 조금 상반된 이미지거든요. 어떤 이 관점에서 이 비즈니스 철학을 갖게 됐을까요? 근데 본인은 오히려 자기는 거칠다라는 말에 되게 관심이 많았다고 얘기를 해요. 자서전에서. 왜냐하면 내가 특히 여성이었기 때문에 네. 더 거기에 관심을 가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당시만 하더라도 비즈니스의 중심이 지금도 굉장히 남성 중심인 게 많지만 훨씬 더 남성 중심이었던 시대고 심지어 뭐 에스로더가 20대에는 여성들의 투표권도 없던 시대예요. 그냥 이런 곳에서 사업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한 건데 자기 자신은 거칠다라는 말을 막 싸움닭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거칠다는 것은 일관성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고 일관성을 밀어붙이지 않으면 일관성 있게 사업은 성공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그 사업가는 거칠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SD로더가 또 이제 남달리 잘했던 게 뭐냐. 바로 인맥관리예요. 예. 인맥관리를 잘하는 CEO 가운데 한 명이었는데 그 비결이 뭘까요? 이게 그 SD로더는 사업에서 연줄 좋은 관계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도구는 없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갖고 있었던 몇 가지 그 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의 얘기를 잘 들어야 된다. 근데 어떤 친구가 어떤 것을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얘기하다 보면. 그럼 보통 사람들은 아, 저 궁금하다 그러는데 에스로더는 그걸 당장 해결해 주려고 알아봐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과 대화해서 그 사람이 관심이나 그 사람한테 이익이 될 만한 것들을 찾아다 갖다 주는 거죠. 사실은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그 사람을 좀 미워하기가 어려워요. 사람이란 존재 자체가. 왜냐하면 나를 그 저도 한번 제 친구한테 실수한 적이 있는데 그 유명한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원하지 않는 조언은 비난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내 친구 막 잘못해가지고 막 얘기했더니 이 자식이 엄청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그걸 비난으로 들고 사실 조언인데 근데 에스로더 같은 사람도 늘 그렇진 않았겠지만 잘 듣고 이 사람이 현재 뭐 약간 좀 거칠게 표현하면 가려운데 잘 긁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통해서 정말 좋은 인맥을 쌓았고 그 과정에서 비즈니스를 굉장히 키워나갈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SD로더는 뭐 글로벌 화장품 회사에 뭐 굳건히 입지를 굳힌 회사죠. 그리고 본인도 90세가 넘는 나이에도 자신을 갖고 화장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화장을 했죠. 자, 그러면 그녀의 어떤 아름다움, 미에 대한 철학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좀 해주세요. 예, 제가 이 미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사람이니까 제가 그 중에 제가 읽으면서 아 인상 깊었던 것들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못생긴 여성은 없다. 아름다움은 태도에서 나온다. 그 나이를 들어가지 않습니까? 경험과 세월은 더 많은 주름살을 가져다 주지만 또한 더욱 생동감 있고 깊이 있는 얼굴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 자신의 외모에 대한 자부심은 자신의 지능에 대한 자부심만큼이나 중요한 것이다. 네, 코코 샤넬 말을 인용합니다. 화장을 하라. 화장을 하지 않는 것은 너무 자만에 빠져 있는 것이다. 마지막 말이 되게 인상 깊죠. 코코 샤넬 말을 이용해서 네. 화장을 하라. 화장을 하지 않는 것은 너무 자만에 빠져 있는 것이다. 이게 화장품 팔려고 이런 말을 인용했을 수 있고요. 예, 앞서가는 기업과 성공한 기업인을 소개하는 성공 전략. 지금까지 화장품 산업의 선구자 SD로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미래셋 은퇴연구소 이상관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책을 통해 경제 원리를 배워봅니다. 책 속의 경제 북칼럼니스트 장동석 씨와 함께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올해가 경자년이래요. 하얀 쥐의 해. 2020년은 SF 영화에나 나오는 해였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올해도 이 지식이 풍부할 수 있도록 좋은 책 많이 소개해 주시고요. 자, 새해 첫 책으로 어떤 책을 가져오셨을까요? 경영 컨설턴트 모튼 한센이 쓴 아웃퍼포머 최고의 성과를 내는 1%의 비밀이라는 책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하는 방식을 바꾸면 성과를 내는 인재가 될 수 있다. 뭐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이 책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적게 일하고도 성과를 내는 상위 1%의 인재들은 직장에서도 성공하고 개인적인 삶도 잘 꾸린다. 저자가 보니까. 아, 그들은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똑같이 노력해도 왜 누구는 최고 성과를 내는데 누구는 그렇지 못한가? 무엇이 차이를 만드는가? 저자가 계속 고민을 했다는 건데요. 저자가 무려 5천 명, 내근직, 외근직,
고위급 리더부터 신참 실무자까지 다양한 직종, 직무의 직장인 5천 명의 데이터를 통계를 분석해서 기존에 우리는 이게 최고라고 여겼어요. 근면성실 패러다임에서 좀 벗어나서 예. 새로운 성공과 습관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 과학적으로 증명해낸 7가지 원칙에 대해서 이 책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공을 원해요. 그렇죠. 근데 그 문은 굉장히 좁습니다. 경영 컨설턴트 모튼 한센의 아웃퍼포머 최고의 성과를 내는 1%의 비밀이라는 책을 소개해 주시고 계신데 자 이런 책을 쓸 때면 저자가 보통 개인적인 동기가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저자가 직장생활 초기였어요. 세계적인 경영 컨설팅 회사죠.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일하게 됐는데 무려 주 90시간을 일했다는 거예요. 24살, 사회 초년생이었는데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다는 거죠. 야근, 뭐 주말 근무까지 정말 밤샘 작업 계속했는데 90시간씩 일하면서도 나는 무언가 결과물을 내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너무 슬프다라는 거죠. 그런데 옆 동료 선배들은 일 잘하는 선배 짧게 일하고 칼퇴근하면서 일 잘하는 선배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 누구는 더 적게 일하면서도 더 잘해내고 심지어 많은 걸 성취해낼까? 그리고 조직에 이걸 대응해보니까 좋은 대학 나오고 똑똑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다들 자신처럼 처음에는 일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조직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조직에서 왜 서로 다른 결과를 내는지 이 큰 연구 5,000명 인터뷰를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 보스턴 컨설팅 뭐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굉장히 보수도 좋고요. 네. 그런데 주 90시간씩 일한다. 이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사실 그들이 일을 잘못한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조직의 문제가 더 좀 결부되어 있다 저자는 보고 있는데 심합니다. 멍청하게 일하는 방식을 계속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세상에 사실 멍청하게 일하고 싶은 사람은 없죠. 그런데 실제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멍청하게 일하고 있는데 똑똑하게 일하는 게 정확히 어떤 건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일한다는 거예요. 사회 초년생들은 조직에서 일하는 방식을 배우기 때문에 그걸 계속 답습하죠. 그런데 살펴보니까 일에 끌려다니지 않고 효율을 높여서 최고의 성과 내는 사람도 분명히 있는데 그들도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죠. 되도록 많이, 되도록 오래,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는 기존의 근면성실 패러다임을 좀 버린 그런 직장인들이라는 건데요. 이 사람들이 관행과 통념에서 벗어난 업무의 고수, 인간관계의 고수들이었다라고 저자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성공의 비법은 근면성실이었어요. 저도 부모님께 이 이야기만 듣고 자랐잖아요. 근데 이런 패러다임을 전면 부인하고 또 다른 어떤 이 관행, 트렌드를 읽어내신 건데 이게 사실 근면성실이라는 건 조직의 근본, 기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자도 이거 버릴 거 아니라 기본이다. 다만 90시간이라는 게 근면성실한 건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건 회사에서 시간을 오래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과 그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선택과 집중하는 일 이걸 잘해야 한다는 건데요. 그리고 일을 줄이고 집요하게 그것에 매달려야 한다는 거죠. 이런 겁니다. 우린 매일에 즉각적으로 아니면 심사숙고해서 어떻게든 답장해야 한다. 그래야 일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배웠거든요. 그런데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모든 메일에 답장을 해야 해? 이거부터 생각해보자라는 거죠. 일의 경중을 잘 파악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건데 또 하나, 요즘은 이런 기업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파워포인트 정말 멋지게 만들어야 일 잘하는 사람. 그런데 거기에 슬라이드 하나 더 추가하는 일 때문에 전전긍긍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조직이 계속 황폐해야 된다는 건데요. 회의를 위한 사전회의 이런 걸 또 하는데 이런 일 때문에 우리의 시간은 너무도 낭비된다. 아주 작은 일이라도 잘라내기만 한다면 중요한 핵심 영역으로 우리가 바로 치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저자는 보고 있는 거죠. 예. 새해 첫날 색다른 이제 성공법에 대해서 배워보고 있습니다.
최고의 성과를 내는 상위 1%들은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을까? 물론 뭐 근면 성실은 기본이고 그렇죠. 그런 관념, 통념에서 벗어나서 업무의 고수이자 인간관계의 고수가 돼야 한다라는 얘기인데 또 다른 법칙은 뭐죠? 목표가 아니라 가치에 집중하는 것. 이게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이긴 한데 이 가치에 따라서 업무를 재설계하라는 거죠. 우리는 보통 맡은 일에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건 물론 중요한 자세이긴 합니다. 경중을 따지지 않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저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목표가 아니라 가치를 추구하는 일,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나누고 그것에 따라서 일의 중요성을 찾아야 하는데 우리는 헛일만 한다. 저자가 이렇게 아주 강도롭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과 연관된 다음 단계가 그 양보다는 질을 추구하는 것, 이것과 연관되어 있다고 저자는 보고 있습니다. 보통 일을 많이 하면 뭐 1만 시간 법칙 이런 것도 있는데 이 일의 질적인 면을 너무 소홀하게 된다라는 거죠. 원래는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많이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영향력 있는 활동에 집중하게 된다면 이 순환학습이라는 것을 잘 적용하면 되는데 업무 관계를 측정해서 피드백 받고 수정해서 재실행하는 이 순환 주기마다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평가 지수 이런 것들을 만들라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이 뒤바꿔 놓을 이 업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순환학습, 업무 재설계, 가치에 따른 업무 재설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자는 보고 있습니다. 예, 성공의 법칙 두 번째가 목표가 아닌 가치에 집중하라. 만 시간의 법칙도 물론 중요하지만 만 시간 동안 반복하는 것보다도 그 완성도를 높이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세요? 예. 자, 그러면 인간관계 역시 일 이상으로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자가 아주 재미있는 표현 씁니다. 잘 싸우고 잘 결속해야 한다. 우리는 팀워크를 위해서 회의를 많이 합니다. MT도 가죠. 하지만 이보다 더 생산적인 일은 회의 횟수 자체를 줄일 겁니다. 성과를 극대화하려면 팀의 토론과 결속을 극대화해야 하는데 이게 대면 접촉을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팀 내에서 좋은 싸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개인의 재능과 구성원의 다양성을 잘 조합하는 것, 그게 리더의 역량이기도 한데요. 잘 싸우고 잘 결속하면 후속 회의가 필요 없습니다. 팀원들은 이미 첫 회의에서 많은 것을 논의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일을 전개해 나가고 다시 문제가 생기면 또 회의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똑똑하게 회의하라라고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건 옆 부서와의 관계에서도 드러납니다. 우리는 보통 부서 간 장벽 허물어라 뭐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저자는 과다협업 그거 금지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꼭 필요한 것들은 얘기하겠지만 더 많이 연락하고 연결하고 조율하는 게 성공의 핵심이라는 생각은 협업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죠. 협업의 목적은 협업 그 자체가 아니라 확실한 목표, 그 목표를 향해서 구성원들이 어떻게 달려갈 건가 이것들을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은 것들을 관여하거나 참견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또 해주고 있습니다. 예. 한마디로 이제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말로 들립니다. 예. 실제로는 이 책에서 7가지 습관, 뭐 전략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 우리가 다 아는 방식들이에요. 문제는 저자가 책 말미에 얘기하는 실천입니다. 우리는 보통 일하기 쉬운 방식으로 일합니다. 그건 과거의 틀입니다. 방식을 알면서도 그냥 나 편한 대로 일을 계속 해가는 거죠. 그런데 일 잘하는 사람을 관찰해보면 균형 잡혀있고 목표지향적이고 가치지향적이라는 건데요. 일하는 방법과 태도를 사실 좀 새롭게 구성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새해 첫 책으로 이 책을 한번 준비해봤는데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올해는 작심삼일하지 마시고 좀 새로운 결과들을 내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또 갖게 하는 책이었습니다. 예. 경영 컨설턴트 모튼 한센의 아웃퍼포머 최고의 성과를 내는 1%의 비밀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경제년 일하는 자세에 대해서 조언을 들은 것 같습니다. 책 속의 경제 북칼럼리스트 장동석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오늘부터 새롭게 마련된 순서입니다. 우리 시대를 관통하는 주요 흐름을 예측해보는 소비 트렌드
굉장히 중요해졌죠. 그래서 귀한 분 모셨습니다. 서울대학교 소비트렌드분석센터 전미영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마 이 트렌드 관련해서 여기저기 이제 강연하시는 걸 듣고 지금 봐왔는데 2020년 올해 소비트렌드를 알아보기 앞서서 지난해죠. 2019년 소비시장에서 나타난 변화부터 좀 돌아볼까요?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어떤 거예요? 네, 아마 2019년 한국 소비시장에서 가장 두드러졌던 현상은 복고 열풍. 그런데 그냥 단순한 복고 열풍은 아니고요. 네. 저희는 뉴트로라는 키워드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통 레트로라고 하죠. 복고를. 그렇죠. 레트로라고 영어로 보통 번역을 하는데 저희가 또 신조어를 앞에다가 뉴를 붙였어요. 그래서 새로운 복고. 아, 이런 뉴하고 레트로의 합성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뉴트로 현상이 2019년에는 확실히 좀 많이 불었어요.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한 20년 전의 과거를 추억하시는 우리 기성세대들 계시죠? 이분들은 레트로시고요. 네. 그 시절에 안 태어났던 이제 20살, 뭐 10대, 20대 이런 친구들은 뉴트로에 좀 들어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소비 세대들이 모두 복고풍을 즐거워했던 그런 현상들을 뉴트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소비 트렌드를 정확하게 읽어내고 그 소비 심리를 꿰뚫어야지 상업적으로 성공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뉴트로 열풍을 타고 2019년엔 옛날 감성을 불러일으킬 만한 제품들, 출시된 제품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2019년에는 정말 이 재출시 상품들의 붐을 이루었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제품이 소주가 있는데요. 예. 20년 만에 재출시된 소주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광고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저희 부모님 세대가 굉장히 반가워하셨고요. 또 재밌는 거는 그때 안 태어났던 친구들이 이 소주도 맛있다 이러면서 그 복고풍의 소주를 즐기기도 합니다. 단종됐던 버거나 과자, 라면들도 재출시가 됐고요. 또 이런 재출시된 상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고 흘러간 지역이었는데 다시 인기를 얻게 된 지역도 있었습니다. 을지로가 또 대표적인 그 레트로의 그 부상지라 그럴까요? 네. 굉장히 좀 닳고 약간 재개발이 필요한 지저분한 그런 동네 골목인데요. 요즘 친구들은 그 을지로를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약간 홍콩 같은 느낌? 이런 굉장히 좀 감성 있는 느낌? 이런 느낌들도 을지로에서 잡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을지로를 그냥 을지로 부르면 옛날 사람이고요. 예. 힙지로라고 쿨하다, 힙하다 이런 영어 표현을 붙여서 힙지로라고 불러요. 그래서 네. 아주 오래된 뭐 목욕탕 이런 것들을 약간 리모델링해서 카페로 만든다든지 이런 형태의 복고 감성들이 또 부활하고 있었습니다. 청계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직도 거기 가면 뭐 고가 서적을 팔거나 이 기계 제품, 중고물품을 파는 장소들이 많은데 이젠 젊은이들까지 찾는 장소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라는 얘기시고 자 이렇게 사실 그 옷 같은 경우에 유행이 좀 변한다라고 하잖아요. 통이 넓은 바지에서 짧아지기도 하고 그런데 대중문화 측면에서 이렇게 뉴트로 열풍이 거셌던 것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대중문화에서도 복고풍이 굉장히 강했어요. 한 20년 전, 10년 전에 유행했던 제가 조금 더 나이가 어릴 때 들었던 그런 네. 노래들이 요즘 굉장히 인기가 있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현상이 우리 그 인터넷에 있는 그 음악 방송이나 그런 유튜브 방송 그런 방송에서 옛날 음악들을 듣는 현상들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온라인 탑골 공원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처음 들어요. 네, 탑골공원이 네. 서울에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좀 자주 찾는 그런 공원이 있지요. 그렇죠. 그 탑골공원을 온라인에다가 합성을 해가지고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이 보는 여러 가지 그 동영상 사이트 있지요. 거기 여러 가지 채널들이 있는데 그 채널 하나가 탑골공원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딱 틀어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흘러간 옛 노래 한 10년 전, 20년 전에 유행했던 태사자, 뭐 베이비복스, SES, GOD 아마 팬이었던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네네. 그런 노래들이 흘러나와요. 그런데 저같이 그 시절에 그 노래를 들었던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초등학생, 지금 중학생 이런 친구들이 그런 노래를 들으면서 와 옛날 노래가 정말 좋다, 들을만하다 이렇게 굉장히 감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온라인 탁볼 공연 때문에 새로 또 뜨고 있는 가수들도 있습니다. 예, 예. 요즘도 왕성하게 활동하시죠, 백지영 씨. 네. 예. 백지영 씨를 춤 잘 추는 가수, 댄스 가수로 기억하는 우리들은 그냥 레트로이고요. 요즘 10대들은 우리 백지영 씨가 춤을 그렇게 잘 추시는지 잘 모른대요. 왜냐하면 워낙에 슬픈 발라드 이런 것들을 부르시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 그 온라인 탁볼 공연에 가서 그 백지영 씨가 과거에 활동하시던 그 방송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어머나 춤을 정말 잘 추셨구나. 그러면서 요즘 별명이 또 생기셨대요. 요즘 청아라는 아이돌 가수가 아주 춤을 잘 추시죠. 주목받고 있죠. 네, 예. 그래서 백지영 씨를 탑골 청아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정말요? 네. 저는 이제 복고풍의 어떤 가수로 좀 회귀시켜줬던 사건들을 기억해보면 이게 송가인 씨로 대변되는 트롯 세대.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유산슬이라는 네, 유세석 씨가 또 트롯 가수로 변신한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트로트는 조금 어르신들만 즐기고 좀 복고적이고 오래된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잘 보시면은 우리 두 분도 굉장히 현대적으로 재해석을 잘하셨어요. 그래서 트로트지만 젊은 친구들이 즐길 수 있도록 재해석된 복고라고 보면은 이것도 뉴트로 현상의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2019년 이 소비 트렌드를 이제 한 가지 더 리뷰를 해보면 어떤 거를 이제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이 뉴트로와 함께 주목받았던 2019년의 현상 중에 하나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한 해였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을 하면 필환경이라는 키워드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친환경 이런 단어는 우리가 많이 쓰는데 요즘은 미세먼지도 굉장히 좀 심해지고요. 또 환경오염들이 좀 이렇게 우리 실제 생활에 위협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그냥 친환경이라고 부르지 말고 반드시 필자를 써서 필환경, 필수적인 요소가 됐어요. 이런 것들 현상들이 좀 늘어났는데요. 실제로 요즘 대한민국에서 아주 인기 있는 새벽 배송 있죠. 새별 배송. 그 새별 배송 회사가 2018년도 재무제표를 딱 발표를 했는데 인건비로 몇 억을 쓰고 계시고요. 그 포장지 비용으로 170몇 억을 쓰고 계세요. 인건비보다 포장비가 거의 한 3배 정도 되는 거죠. 2, 3배. 사람들이 충격을 크게 받고 이 환경 이슈가 남의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소비자들이 환경에 신경을 쓰는 필환경 이런 현상들이 좀 주목받았습니다. 예. 또 이제 필환경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면 이제 유통업체 특히나 이제 카페 경우에는 이 그동안은 사실 이 플라스틱 빨대여서 이걸 종이 빨대로 바꾼 업체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이 플라스틱 빨대가 편하니까 종이 빨대로 갑자기 바꾸면 소비자들이 싫어했어요. 근데 요즘은 종이 빨대 안 쓰면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바뀐 거죠. 실제로 택배를 시켰을 때 택배 안에 이제 음식들을 차갑게 보관하는 냉매제들이 요즘은 물로 되어 있다든지 아예 생수병을 꽝꽝 얼려서 넣어준다든지 이렇게 환경을 좀 신경 쓰기 시작했고요. 뭐 화장품 업계들은 이 화장품 플라스틱 병들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 화장품을 다 쓰고 나면 뭐 화분으로 활용할 수 있게 좀 씨앗들이 밑에 깔려있대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 제품들도 나오고 있고요. 우리 택배 박스에 붙이는 테이프 같은 것들을 없애고 그래서 재활용하실 때 이 택배 박스를 재활용을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주는 아이디어라든지 다양한 영역에서 환경과 관련된 필환경 요소가 굉장히 좀 반응이 뜨거웠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유행은 너무 빨리 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지난해 유행을 이끌었던 뭐 뉴트로든 아니면 이제 친환경이든 이런 제품들이 계속해서 인기를 구가할까 지속될까 이것도 궁금해요. 네, 맞습니다. 특히 뉴트로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 생각에는 이 뉴트로가 당분간은 메가 트렌드로서 좀 자리를 잡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디지털이 굉장히 좀 성장하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디지털이 편리하고 우리에게 편의를 여러 가지 제공하지만 또 그것이 주는 속도감들이 주는 피로감이 있습니다. 자, 그런 피로감 속에서는 역시 이제 흘러간 옛 것들, 과거에 풍부했던 그 문화 콘텐츠에 의지하면서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다든지 또 평안함을 찾는다든지 또 의도적으로 이런 불편함을 좀 찾아본다든지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뉴트로는 특히 우리나라처럼 문화적 자산이 축적된 사회에서는 아마 앞으로 당분간은 계속해서 좀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어떤 사회문화적인 유행은 주로 일본이 먼저 유행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한테 좀 들어오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와 일본과의 어떤 유행의 차이가 좀 있는지 계속해서 이제 선순환되고 다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건지 어떻습니까? 네, 이 물론 한국이 그동안은 그렇게 뭐 세계시장에서 잘 나가진 않았기 때문에 선진국의 문화들이 뭐 1년이나 2년 정도 있으면 들어온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뉴트로 같은 경우는 뭐 한국에서도 굉장히 활발했지만 특히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요즘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해외에서는 70년대 할머니처럼 살아보기 이런 어떤 운동들이 또 유행이래요. 그래서 네. 할머니들의 옷과 할머니들의 주방용품을 쓰면서 그 시절의 사진 찍었는데 다 요즘 애들이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로 동시대적으로 좀 나타나는 현상들이 강한 것 같고요. 오히려 일본과 비교를 한다면 오히려 이런 디지털에 강한 우리나라가 또 이런 세계적인 문화적인 소비 트렌드는 좀 앞서가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여기에 일익을 담당한 게 바로 이 SNS가 아닌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필요한 경우도 앞으로 어떤 정책적 방향과 함께 지속이 돼야 되겠어요? 네, 뉴트로는 소비자들이 문화적인 측면과 함께 앞으로 성장해 나간다면 필요한 경우는 정책적인 어떤 방향과 함께 성장할 것 같아요. 한국 정부가 2022년까지 일회용품 사용을 현재 수준에서 한 35% 줄인다고 했어요. 파격적인 좀 현상인데요. 여러 가지 불편함이 따르겠지만 또 소비자들이 기꺼이 동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이 지속된다면 2019년에 강하게 불었던 뉴트로와 필환경 앞으로 아마 당분간 한 3, 4년간은 한국 소비사회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유행을 따라잡아야지 젊은이들과 소통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자, 우리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주요 흐름을 예측해보는 소비 트렌드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요. 굉장히 유용한 시간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의 전미영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맞습니다. KBS 라디오 경제로 통일로 오늘 순서 백지영이 부르는 그 여자를 끝으로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인철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과거 시험에는 몇 차례 응시했으나 거듭 실패하는 등 젊은 날 그의 정치 인생은 그리 순탄하지 않았다. 1452년 음직으로 경덕궁의 관직을 얻었고 단종 즉위 후 젊은 시절 함께 산천을 유람하던 벗 권람을 통해 수양대군에게 접근함으로써 한명회의 정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된다. 한명회를 수양대군에게 소개해준 인물은 권근의 손자이자 권제의 아들인 권람이었다. 단종실록에는 당시의 정황이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권람은 수양대군을 아련한 자리에서 모름지기 장사로서 사생을 부탁할 만한 자 두어 사람을 얻어서 창졸의 변에 대비하소서 라고 건의했고 수양대군이 추천을 의뢰하자 권람은 한명회가 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대답했다. 권람이 돌아와 한명회에게 말하자 한명회는 자네가 비록 말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본래 일을 생각하였다면서 불의한 방법으로 사람을 모으는 안평대군에게 맞설 수양대군을 자신이 적극 도울 것이라고 화답하였다. 권람이 한명회의 말을 다시 수양대군에게 전하면서 한명회는 어려서부터 기계가 범상하지 않고 포부도 작지 않으나 명이 맞지 않아 지위가 낮아서 사람들이 아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공이 만일 난을 일으킬 뜻이 있으시면 이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한명회를 적극 청거했고 수양대군 또한 지위가 낮은들 무엇이 해롭겠느냐. 내가 비록 그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나 이제 논하는 바를 들으니 참으로 뛰어난 사람이로다. 내가 마땅히 대면하여 상의하겠다고 하였다. 두 사람은 보지 않은 상황에서도 서로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었으며 이들의 만남에 관람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한명회는 수양대군의 책사로 본격 활약하면서 안평대군, 김종서, 황보인 등의 동선을 파악하고 홍달손, 양정, 유수 등 내금유 등에 소속된 무사들을 포섭해갔다.
세조의 신임 속에 승승장구하다. 1453년 10월 10일 수양대군이 주도한 계유정난이 일어났다. 한명회는 무사 30인을 수양대군에게 추천하고 반대파 정치인들을 파악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정난의 성공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정난 후 수양대군, 정인지, 한확, 홍달손, 권람 등과 함께 정난공신 1등으로 사복시 소윤에 올랐으며 이듬해에 동부승지가 되었다. 1455년 세조 즉위 후에는 더욱 승승장구하여 좌부승지에 오르고 좌익공신 1등에 책봉되었다. 1456년 성삼문 등이 단종 복위운동을 벌였을 때 한명회는 특유의 정치적 감각으로 이를 좌절시키는 데 공을 세웠다. 성삼문 등은 창덕궁에서 중국 사신을 맞아 연회하는 날을 거사일로 잡고 특별경호원인 벼룬검으로 임명된 성승과 유응부로 하여금 세조와 세자를 제거하려 하였다. 그러나 미리 행사장을 답사한 한명회는 창덕궁은 좁고 무더우니 세자가 궁궐에 들어가 임금을 뵙는 것은 불편하고 따로 운검을 세우는 것이 마땅치 않습니다 하고 세조에게 건의하였고 이것은 결국 단종 복위운동이 실패로 끝이 나는 신의 한수가 되었다. 1456년 가을 한명회는 좌승지를 거쳐 1457년 이조판서, 병조판서에 연이어 임명되었다. 한명회에 대한 세조의 각별한 신임은 혼사로도 이어졌다. 1460년 한명회의 딸 후에 장순왕후는 당시 세조의 세자였던 해양대군과 혼인하였다. 차기 왕비가 보장되었으나 1461년 17세의 어린 나이로 사망하면서 왕비의 자리에는 오르지 못했다. 세조와 사돈관계를 맺으며 한명회는 더욱 권력을 공고히 하였다. 1462년 우의정, 1463년 좌의정을 거쳐 1466년 마침내 최고의 관직인 영의정에 올랐다. 경덕궁 직으로 관리 생활을 시작했으니 요즘으로 치면 구급 공무원에서 국무총리까지 오른 격이었다. 세조는 한명회를 나의 장자방, 한나라 고조의 참모인 장량이라 하며 최고의 예우를 하며 아꼈다. 1467년 이시해의 난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체포되면서 잠깐 정치적 위기가 왔으나 곧 석방되었고 1468년 세조 사망 후 예종이 즉위하자 원상, 왕이 죽은 뒤 어린 임금을 보좌하여 정무를 맡아보던 임시 벼슬이 되어 실질적으로 국정을 주도하였다. 1468년 청년 장군 남희의 역모 사건을 평정한 공으로 익대공신 1등에 책봉되었으며 1469년 성종이 즉위하는 데 막후 세력으로 활약하여 1471년 좌리공신 1등에 올랐다. 세조에서 성종에 이르는 20년도 안 된 시기에 총 5번의 공신 책봉이 있었는데 한명회는 4번이나 1등 공신에 오르면서 이 시기를 대표하는 권력자로 그 이름을 남기게 되었다. 예종 성종시대까지 이어진 전성시대. 1468년 세조가 승하하고 예종이 즉위한 후 전국에는 변화가 찾아왔다. 1467년에 일어난 이시해의 난을 평정하는 과정에서 구성군, 강순, 남이 등이 신주류로 부상한 것이다. 예종 즉위 후 신숙주, 한명회 등 훈구 대신들은 새로운 주류 세력으로 떠오른 이들의 견제에 나섰는데 이것은 남이의 옥사로 이어졌다. 옥사 이후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던 한명회가 영의정으로 복귀한 것이나 한명회가 한두 대신과 더불어 승정원에서 번갈아가며 숙직하면서 여러 방면의 정사에 참여하여 결정하였다는 실록의 기록은
이식이 한명후의 위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1469년 예종이 14개월의 짧은 왕위를 마치고 승하하고 성종이 즉위하는 과정에서도 한명후에는 또다시 권력의 최고 실세임을 증명하게 된다. 바로 자신의 사위인 잘산군, 후에 성종을 왕으로 올리는 데 성공한 것이다. 예종 사후 왕위 계승 1순위는 예종과는 안순왕후 사이에서 태어난 제한대군이었다. 그러나 4세의 제한대군은 나이가 너무 어려 후계자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제 남은 인물은 세조의 맏아들로 요절한 의경세자의 맏아들 월산대군과 차남 잘산군이었다. 이변이 없는 한 왕위는 월산대군에게 이어져야 했지만 후계자는 13세의 잘산군으로 결정되었다. 왕이 죽은 그날 바로 다음 왕으로 즉위하는 파격적인 조처도 이어졌다. 당시 왕실의 최고 어른이었던 세조의 비 정희왕후 윤씨는 대비의 하교로, 원자는 바야흐로 포대기 속에 있고 월산군은 본디부터 질병이 있다. 잘산군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은 세조께서 매양 그의 기상과 도량을 일컬으면서 태조에게 견주기까지 하였으니 그로 하여금 주상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고 신하들의 의견을 구하는 방식으로 잘산군은 왕이 되었다. 잘산군이 이처럼 파격적으로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데에는 세조 때부터 구축해온 장인 한명후의 정치적 파워가 결정적이었다. 대비 정희왕후는 전국의 안정을 위해서는 한명후와 같은 훈구 대신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판단했고, 이 과정에서 성종은 한명후의 사위라는 후광을 얻고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예종의 세자 시절 딸을 시집보냈지만 딸이 요절하는 바람에 왕의 장인이라는 프리미엄을 누리지 못했던 한명후. 그러나 다시 한번 딸을 왕비로 만드는 탁월한 정치력을 발휘함으로써 세조 때부터 승승장구한 이력에는 왕의 장인이라는 영예가 더해졌다. 현재 경기도 파주에는 파주 삼능이 있는데 이곳에 예종의 왕비 장순왕후의 능인 공릉과 성종의 왕비 공해왕후의 능인 순릉이 나란히 조성되어 있다. 한명회와 압구정. 한명회 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장소가 바로 압구정이다. 현재는 한강변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촌의 대명사로 불리는 압구정동은 바로 한명회가 세운 정자 압구정에서 유래한 것이다. 성종이 즉위한 후 국가의 원로가 된 한명회는 조용히 여생을 보낼 장소로 한강변에서도 가장 풍광이 뛰어난 곳에 정자를 지었다. 중국 송나라의 재상이었던 한기가 만년에 정계에서 물러나 한가롭게 갈매기와 친하게 지내면서 머물던 그의 서재 이름을 압구정이라 했던 고사에서 따온 것이다. 1476년 11월 6일 성종은 직접 지은 압구정시를 한명후에게 내려주었고 조정 문사들이 다투어가면서 화답한 것이 몇백 편에 이를 정도였다. 왕이 시를 직접 지어 내려주고 모든 문사들이 한명후를 축하할 만큼 그 위상이 높았던 것이다. 압구정은 워낙 경치가 좋고 규모도 큰 곳이어서 중국 사신들에게도 그 명성이 알려졌고 찾아가 보고 싶은 곳이 되었다. 그런데 1481년 압구정은 성종과 한명후의 힘겨루기에 공간이 되기도 하였다. 명나라 사신이 방문하여 압구정 관람을 청하자 한명후는 성종에게 정자가 좁아서 관람하기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이를 말릴 것을 청하였다. 그래도 방문을 청하자 한명회는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왕이 사용하는 용봉 차이를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성종은 좁다는 것을 핑계로 관람을 허락하지 않다가 왕의 차이를 요구하는 것을 무례하다고 여겨
제천정에서 행사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한명회는 왕이 참여하는 제천정 연회에 아내의 병을 핑계로 나갈 수 없다고 버텼다. 사헌부의 탄핵이 이어졌고 마침내 성종은 한명후의 추국을 지시하였다. 갈매기로 벗을 삼아 조용히 여생을 보내려고 했던 한명회는 압구정을 두고 사위인 왕과 파워게임을 했지만 쓸쓸히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다. 이제 성종은 자신의 힘으로 왕이 된 사위가 아니라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 훈구 대신까지 견제해 나가는 조선의 왕이었던 것이다. 한명회의 정치 인생과 말년의 모습에 대해서는 실록의 다음 기록이 잘 증언하고 있다. 10년 사이에 벼슬이 정승에 이르렀고 마음속에 항상 국물을 잊지 아니하고 품은 바가 있으면 반드시 아뢰어 건설한 것 또한 많았다. 그러므로 권세가 매우 성하여 추부하는 자가 많았고 빈객이 문에 가득하였으나 응접하기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여 일시의 재상들이 그 문에서 많이 나왔으며 조관으로서 채찍을 잡는 자까지 있기에 이르렀다. 성격이 번잡한 것을 좋아하고 과대하기를 기뻐하며 재물을 탐하고 색을 즐겨서 전민과 보화 등의 뇌물이 잇따랐고 집을 널리 점유하고 희첩을 많이 두어 그 호부함이 일시에 떨쳤다. 만년에 권세가 이미 떠나자 빈객이 이르지 않으니 초연히 적막한 탄식을 하곤 하였다. 비록 여러 번 간관이 논박하는 바가 있었으나 소박하고 솔직하여 다른 뜻이 없었기 때문에 그 훈명을 보전할 수 있었다. 세조에서 성종시대까지 끝나지 않은 한명회 시대를 연출한 권력가 한명회. 그러나 그의 말년은 쓸쓸했고 그보다 더 큰 불운은 사후에 이어졌다. 1504년 갑자사화가 일어난 후 폐비정청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부관참시를 당한 것이었다. 한명후의 정치 인생에서 권력과 부귀영화 모든 것이 뜬구름 같은 것임을 실감하게 한다. 영남 살인파의 영수이자 문장가 관료 김종직. 1498년 무오사화의 단서를 제공하고 부관참시를 당한 인물. 조선전기 훈구파에 대항한 참신한 정치세력 살인파의 영수. 이처럼 김종직에게는 살인파의 영수라는 명예가 늘 따라다녔고 그래서인지 그에 대한 이미지는 꼿꼿한 선비학자로만 이해되는 경향이 크다. 물론 김종직은 그 문화에서 후배 살인파들을 두루 배출하여 조선 전기 영남 살인파가 정치와 사상의 중심에 진입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김종직은 조선 전기를 대표하는 문장가였고 세조에서 성종대에 중앙과 지방의 주요 관직을 지낸 관료이기도 했다. 세조 성종시대 관료로서 활약하다. 김종직의 자는 계온, 혼은 전필제, 본관은 선산이다. 김숙자의 아들로 어머니는 밀양 박씨이다. 1431년 6월 밀양부 서쪽 대동리에서 삼남 이녀의 막내로 태어났다. 김숙자는 선산에 은거한 길제에게 성리학을 배우면서 정몽주 길제로 이어져 내려온 살인파 성리학의 계통을 잇는 기틀을 닦았는데 김종직 또한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학문을 배워 살인파의 학문적 전통에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김종직은 은거의 길을 고집하지 않고 출사의 길로 나섰다. 1446년 과거에 낙제하는 아픔을 겪었으나 1453년 봄에 진사시에 합격하였고 겨울에는 창녕 조씨와 혼례를 올렸다. 1456년 부친상을 당하여 낙향을 하며 염효살이를 하였다.
이 무렵 그의 인품과 학문의 감화를 받은 제자들이 모여들었다. 1459년의 연보에 선생은 유학의 도의를 진작시키고 후인을 가르쳐 인도하는 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삼으니 예를 행하고 유교의 학문을 닦는 제자들이 앞에 가득하였다는 기록은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1459년 형의 권유로 문과에 합격한 후 중앙관직에 진출한 김종직은 승문원의 저작, 박사 등을 역임하였다. 나이가 들고 보니까요, 나이가 장애더라고요. 거리마다 턱도 많고 계단도 많고 또 손잡이가 없는 계단도 많고요.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불편하고 힘들다는 생각을 한다니까요. 아, 제가 예전에 교통사고로 그 몇 달 깁스를 한 적 있어요. 그때 병원에서 휠체어를 타고 퇴원하면서 오빠를 집었는데 직접 겪어보니까 제 주변에 계단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이제 뭐 다니다가 휠체어 탄 분들이나 뭐 목발 집은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경사라고 이제 보게 됐고요. 지팡이나 목발 집으신 분들이 혹시 뭐 미끄러운 길 아닌지 그런 걸 보게 된 것 같아요. 교통사고 뉴스가 없는 날이 하루도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도 굉장히 큰 사고가 있었는데 늘 사고가 일어나고 부상도 많고 그래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도 후유증 크지 않도록 잘 치료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혹시 생활하는데 불편한 부분들이 편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 편의시설에도 신경을 쓰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애인들이 그 장애물의 위험을 느낄 수 없는 세상이 비장애인들한테도 좀 편한 세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 경사로가 있어서 어르신들도 편하고 또 유모차나 쇼핑카트를 이용하는데도 경사로는 있어야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용하면서 보니까 경사로가 길 때에는 중간참이 있어서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실려가서 검사를 하다 보니까 골다공증이 있는 것도 알았는데요. 그래서 보행기를 밀고 다니거든요. 근데 시선이 따가워요. 왜들 그렇게 쳐다보는지. 장애라는 게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이제는 사람들 시선이 편안해졌으면 좋겠어요. 법으로 사는 세상이라는 말을 하지만 인식과 실천에 있어서는 글쎄요, 자신할 수 있을까요? 새해 진정한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노력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서울대 재활의학과 교수이시고요. 국립교통재활병원장이신 박문석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도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덕담 한 말씀 하시죠? 네, 저는 재활을 하는 사람이라 예. 저희 학회에서 재활의학을 나를 움직이는 힘이라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 새해 쥐띠에 그 장애를 가지신 분이나 비장애인이나 모두 건강하게 많이 움직이시고 활동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참 그 건강에 대한 덕담이 인사로만 느껴지진 않으실 것 같아요. 많이 바쁘시죠? 네. 네. 시작 부분에서 시민들의 얘기를 들으셨는데 어떤 느낌이세요? 그 장애가 생길 때 비로소들 느끼시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 사회는 장애인과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라 우리가 모든 게 나한테 닥칠 수 있다. 네.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데 심지어 저희 의대 교수님들도 보면 한번 다리 다쳐서 기부수하면 그때 비로소 어휴 내가 장애인 됐다. 장애가 이렇게 힘들구나.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경증 장애를 경험하셔도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언제나 나한테 닥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립교통재활병원장이십니다. 병원 이름에서 보면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은 분들의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원래 설립 취지가 나라에서 국토교통부에서 그런 취지로 병원을 건립했습니다. 법에 네. 저희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이라고 해서 자동차 사고로 후유장애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법으로 이런 병원을 짓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지은 다음에 국토교통부는 사실 병원이 보건복지부도 아니니까 병원을 모르니까 이 병원 운영을 서울대학교 병원에 위탁 운영을 맡긴 거죠. 예.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은 분들이 실제로 많으시죠? 네, 그럼요. 근데 우리나라 아쉽게도 정확한 통계는 잘 잡히지 않습니다. 네.
교통사고를 얘기할 때 사실 사고 자체도 문제지만 사고 후유증에 대한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네. 교통사고 후유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뭘까요? 교통사고가 물론 경증도 많지만 심한 뭐 뇌를 다치거나 예. 척추를 다치거나 여러 군데 장기가 뭐 골절도 있고 뭐 다양한 그런 외상들이 있는데요. 예. 그 외상 때문에 생기는 장애도 있고 또 요새 말하면 그런 큰 어려움을 겪으면 외상 후 스트레스, 예. 정신적인 장애 이런 게 같이 신체적인 장애하고 같이 동반되고요. 예. 이런 과정에서 재활치료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이분들이 다시 원래 일과 가정으로 복귀하느냐 이런 데 대한 그런 서비스가 아직은 우리나라가 미흡해서 네. 그런 과정 중에 굉장히 힘든 일을 겪으시죠. 네. 외상 후 스트레스 얘기도 하셨지만 그러니까 사고로 하루아침에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불편해지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지고 실제 외상뿐 아니라 내적으로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으신 거죠? 그럼요. 교통사고 등이 있으면 처음에 저희 요새 그 이국종 교수님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 외상이 있으면 처음에 수술하고 뭐 장기도 문제가 되고 이런 과정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후유장애가 남게 되면 그때 재활을 받게 되는 거죠. 네. 실제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수술을 하고 깨어나고 나서야 본인의 장애를 아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본인이 자각은 그때 하시는 경우가 네. 많죠. 그때 충격이 또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심리적으로는 그래서 장애가 심하신 분들이 장애를 처음에 심적으로 부정하죠. 네. 나는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다. 아. 그러다 심리적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과정이 네. 이제 그걸 수용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세요. 우울증도 겪고 그게 굉장히 사람의 심리상 그런 큰일을 겪으면 자연스러운 건데 네. 당사자나 주변인들은 어떤 때 그런 거조차 남한테 노출시키기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당연히 겪어야 되는 거라 의료진과 가족들이 그걸 이해하고 그걸 자연스럽게 겪고 넘어가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국립교통재활병원의 목적은 재활훈련을 통한 일상으로의 복귀인데요. 이런 기간에서도 아무래도 인내가 필요하겠죠. 네. 그 질환에 따라 정말 중증자이면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기도 하죠. 네. 특히 우리나라는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게 국제적으로도 큰 문제입니다. 그럼 사고로 인한 장애 유형이랄까요? 좀 다양한 결과를 보일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단계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보통 분류라고 하죠. 이제 네. 그 분류를 쉽게 얘기해서 이제 뇌를 다치는 분들 뇌손상이 네. 있고요. 그럼 뭐 마비도 오고 정신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다음에 네. 우리의 신경이 지나가는 척수. 척수. 척수 마비가 되면 팔다리가 다 모든 목을 다치시면 팔다리 다 마비가 되실 수 있고 예. 이 허리 아래쪽으로 다치면 하반신 마비되는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는 이제 뭐 절단이 팔다리가 절단이 되면 의족을 하고 아. 다시 재활하셔야 되니까 그런 분들이 있고 네. 또 그 외에는 이제 저희가 다발성 근골격계 외상이라서 여러 군데 뭐 골절이 생기고 관절이 부러지고 수술하더라도 원래랑 다르니까 아. 그렇게 네 종류로 저희가 이제 외상은 그 분류를 그렇게 합니다. 그럼 그런 분류된 장애 유형에 따라서 재활 프로그램도 다양하겠어요? 네, 물론 그 특징이 조금 다르죠. 예. 네. 어떤 특성들이 조금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외상으로 골절이나 다리 다치신 분들 같으면 이게 부러져서 다리를 디딜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분들은 예를 들어 수치료. 물 속에서 이 부력을 이용해서 하거나 물 속에서 예, 예 그런 치료가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어서 이제 예, 그런 시설이나 장비가 필요할 수 있고 예. 또 척수 마비가 된 분들은 우리가 보통 장애인들 볼 때 척수 장애인 분들 예를 많이 들죠. 예. 그러니까 이분들은 마비가 돌아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뭐 휠체어를 쓰거나 여러 가지 보조 기구를 쓰거나 이런 것들이 같이 많이 동반되고요. 예. 또 뇌 손상이 된 분들은 신체적인 마비뿐만 아니라 이제 심리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되니까 그 프로그램들이 저희가 뭐 그런 수치료, 기본적인 물리치료, 작업치료, 심리치료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좀 다르게 제공이 됩니다. 네, 그럼 그때그때 재활하기에 더 좋은 방향으로 또 수정이 되기도 하고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치료할 때 예. 단기적인 목표, 장기적인 목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단기적, 장기적. 단기적으로 뭘 성취한 다음에 장기적 목표는 최종에 퇴원해서 원래 하던 일을 하실 수 있나. 예. 장애가 심해서 원래 이래서 좀 직업도 바꿔야 되고 가정도 개조해야 되나 이런 것까지 한 게 장기적인 목표고요. 예. 거기에 일주일, 2주일 단위로 어느 정도까지 성취하고 치료 프로그램 바꾸자. 예. 이런 건 단기적인 목표입니다. 네. 재활 프로그램을 해서 상태가 좀 좋아지면 프로그램을 또 옮기고 이런 그렇죠. 단계들이 있네요. 예. 사고로 이제 여러 가지 장애 유형을 얘기해 주셨는데 근골격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척추 손상이나 뇌 손상 또 소화 손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소화 손상은 부끄러운 현실인데요. 예. 대부분의 이제 서울의 대형 병원이나 뭐 그런 외상센터에 모든 큰 질환들을 알 수 있는데 소화질환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소화교통사고가 심각한 수준으로 많이 생기고 있을 텐데 뭐 자동차에 치는 경우도 있고 차 안에서 다치는 경우도 있을 텐데 네. 사실은 여기에 대한 자료나 이게 우리가 의료 전달 체계라고 그래서 이런 환자가 정말 이 전문적인 교통재활병원에 오거나 하는 시스템이 없어서 저희가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네. 굉장히 이제부터라도 실태가 어떻고 중증일 때 정말 이런 기관에서 와서 치료해야 되는 거를 이제서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합니다. 네. 사실 소아들 같은 경우는 뭐 성장도 하잖아요. 그렇죠. 재활 프로그램이 조금 다를까요? 성향이? 네.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장애를 가진 채 성장을 하기 때문에 네. 어른들은 몸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어디가 뼈나 뭐 근육이 다 생긴 다음에 장애를 입어서 못 움직이더라도 변형이 없지만 아이들은 예를 들어 마비가 되면 마비된 부분이 자라질 않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심각한 변형이 생겨나죠. 예. 그래서 그 예방을 미리 알고 예방을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게 유지할 수가 있는데 그걸 모르면 정말 성인이 됐을 때 왜 내 몸이 이 지경이 되도록 아무도 조언해 주지 않고 의료 시설을 안 해줬나 그런 원망을 할 정도로 심각한 변형이 생기게 됩니다. 예. 또 반대로 잘 치료하면 성인보다 더 호전되는 경우도 있겠어요. 그럼요. 그 아이들의 그 신경 조직은 특히 가소성이란 말을 하는데요. 회복되는 능력이 어른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같은 척수를 다치거나 뇌를 다치더라도 아이들의 그 회복 속도는 굉장히 빠르고 능력도 좋고요. 똑같은 마비가 있을 때 어른들은 휠체어를 타고 목발 짚고 못 걷는 신체 능력이 다 하는데 아이들은 그 훈련시키면 목발 짚고 다 학교도 다니고 할 수가 있을 정도로 그 적응력이 좋습니다. 예. 그만큼 좀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해서 시기를 놓치면 안 되죠. 예. 교통사고로 장애 진단을 받았을 때 마음도 힘들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의 치료도 프로그램으로 준비가 돼 있는 걸까요? 또 상담 같은 겁니까? 네, 그 상담이 심리 상담도 필요하고요. 예. 또 사회복지사가 관여해서 그 장애가 있는 분들의 가족, 또 수입, 직업 환경, 또 주거 형태 이런 것까지 또 같이 다 상담해서 해결해드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의 그 공공복지, 저희 시군구에 다 복지공무원이 있거든요. 네. 그럼 도와줄 수 있는 재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 의료기관의 사회복지사와 같이 연결해드려야죠. 예. 그전에는 그걸 본인이 어떤지도 모르고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막연하게 나가면 전혀 그런 복지, 우리나라 복지가 굉장히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매칭이 안 된다고 하거든요. 이럴 때 의료기관서부터 도와드려야죠.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훈련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장치를 달아서 가능하도록 마련한 운전재활이라든지 네. 집안에서의 편의시설 같은 것도 살펴야 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선진국, 미국이나 유럽, 호주, 캐나다는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다리가 의족을 쓰는 분은 손으로 하는 자동차를 써야 되겠죠. 기어나 브레이크를. 네. 하지가 마비된 분도. 그런 자동차는 우리나라도 지금 자동차가 만들어져 나옵니다. 아유.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에서요. 근데 손목도 제대로 못 움직이는 분들, 쥐지 못하지만 손목 갖다가 하는 정도 움직이는 분들이 이제 목을 심하게 다치신 분들인데요. 네. 이런 자동차를 개조해서 하는 장치는 이제 미국에서 수입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또 그 특별한 훈련을 이제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운전재활이라고 해서 그런 장치와 그 치료를 도와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저희 병원, 산재병원, 국립재활원 아. 이런 곳에 그런 곳이 있고요. 예. 그런 훈련 서비스는 무료로 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 집안에서의 편의시설도 이 장애의 어떤 정도나 유형이 다양한 만큼 세심하게 살펴야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파트를 들어가도 문턱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옛날 연립주택은 계단을 올라가셔야 되는데 지금 장애를 입고 태어나실 때 저희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제 휠체어 타거나 목발을 짚어야 되는데 집은 계단이 있고 턱이 있고 또 5층 연립주택에 3층에 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또 집에 화장실 문은 휠체어가 못 들어가고 예.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야 되는데요. 이런 점이 사실은 건강보험에서 저희 교통사고보험 또 산재보험에서 선진국은 다 제공이 돼요. 환자들에게. 그렇군요. 저희가 아직도 지금 새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의료 혜택이 늘어났지만 예. 정말 질병을 살리는 약에 대한 치료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도 많이 떠들고 다니는 사람인데 네. 필요는 공감하시는데 이 정말 정책적으로 실현을 아직은 못 해주세요. 네. 이거 당사자들한테 맡기는 거는 너무 가혹한 행위거든요. 네. 몇몇 병원이 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아파트나 집이 설계가 저희가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해서 애초에 이제부터 만들 때는 장애인이 쓸 수 편하면 비장애인도 편하거든요. 그렇죠. 그 문턱도 넓고 예. 노인 인구가 우리나라 얼마나 많아집니까? 그래서 지금 장애는 이런 교통사고 장애인뿐만 아니라 정말 나이가 연령이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장애가 당연히 수반되거든요. 네. 그래서 노령 인구화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가옥 구조나 공공시설에서 이 베리어 프리라는 말 많이 쓰죠. 그걸 넘어서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개념으로 애초에 설계를 그렇게 해야 되는 시점이 됐습니다. 네. 좀 많은 분들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겠네요. 말씀하셨듯이 국립교통재활병원이라서 이제 교통사고로 중심으로 하는 재활 프로그램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지만 사실 장애로 인한 불편하면 뭐 사고나 질병, 또 노화로 인한 것도 좀 같은 시각에서 접근해야 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교통재활병원은 일단 설립 목적이 이런 사고로 인해서 생긴 장애를 주로 도와드리는 기관인데 네. 이런 기관이 이제 저희하고 이제 우리나라였지만 이제 산업 산재 산업재해 노동부 쪽에 그런 것 그런 쪽도 있지만 말씀하신 노화와 질병으로 인해서 아니면 선천적인 문제 지금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떨어졌지만 네. 지금 아이들의 그 출산율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선천적인 미숙아나 여러 가지 유전성 질환은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서부터 장애가 있는 인구 비율이 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노령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네. 노령화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 장애에 대한 이 대책은 일반적인 재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언젠가 교수님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지팡이와 보조기가 자연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던데요. 네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제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우리나라에서 장애에 대한 개념. 그러니까 요새 뭐 감수성이란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감수성. 장애인지 감수성. 장애 예. 감수성에서 이 지팡이를 너무나 장애를 상징하고 쓰는 분들도 수치스럽고 남들의 시선을 느끼거든요. 근데 네. 우리가 정말 선진국이라는 북유럽 같은 데 가보면 연세 드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양쪽에 팔에 끼는 지팡이 짚고 네.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다니시거든요. 네. 그런 거 여행 다니시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제가 권유하더라도 네. 너무 싫어하세요. 근데 아. 그 조금만 내가 불편하면 아주 경증 장애가 있을 때 지팡이 같은 걸 각각해 생각하면 네. 관절도 보호하고 우리 관절 수술 너무나 많이 하는데 관절 수술하기 전까지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거든요. 네. 경증장애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때 목발 짚고 아니면 팔에 끼는 보조기를 하게 하면 너무 싫어해요 아이들이. 친구들이 쳐다보니까. 예. 근데 이게 저희가 다른 나라에 가보면 청소년기에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이 자꾸 인식이 개선돼야 되고 또 지팡이들이
선지에 가면 너무 예쁜 지팡이, 또 그 고무 부분도 이제 눈에서 쓸 수 있는 거, 비 올 때 쓰는 거. 종류가 많군요. 예, 다양하게 낄 수 있는데요. 예. 예전에는 이런 거 수입 못해서 그런데 지금 온라인으로 가면 다 있어요. 그래서 예. 지금 요새 온라인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환자분들도 저희가 전문적인 처방보다 제가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거를 권유해 드리거든요. 네. 인식 개선이 정말 중요하고 혼잡한 지하철 버스에서도 이렇게 짚는 분한테 양보하는 문화 네. 이런 문화가 이제 저희가 자연스럽게 생겨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장애 인식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싶네요. 자, 오늘 서울대 재활의학과 교수이자 국립교통재활병원장이신 박문석 교수와 함께 사고로 인한 장애와 재활에 대해서 말씀 듣고 있습니다. 새해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하는 부분들,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장애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장애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도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교수님, 인식 개선과 편의시설의 발전이랄까요? 그래도 변화가 좀 크죠? 네, 굉장히 변화가 크죠. 우리나라는 지금 서울이라는 대도시는 지하철 같은 경우에 몇몇 구역은 정말 장애인들이 편하게 오히려 선진국보다 런던 지하철보다 우리 지하철이 편한 부분도 있죠. 네. 하지만 이런 게 전국적으로 똑같이 돼 있는 게 아니라는 게 좀 우리가 문제점이죠. 네.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은 분들이 이렇게 일상으로 좀 자연스럽게 복귀할 수 있는 방법이랄까요? 당사자나 사회가 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지금 경제적으로는 많이 그분들 도와주는 재원이 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필요한 수요자한테 이제 제때 가는 게 어렵고 네. 첫 번째 중요한 건 맨 처음 병원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를 할 때 저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입원 기간이 서너 배가 길어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점이 뭐냐면 마지막에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 여러 가지 직업, 학생은 학교 돌아갈 때 거기를 도와주는 중재 역할 예. 또 아까 말씀드린 편의시설이 집안이 어려울 때 집을 고쳐주거나 개조하거나 뭐 목욕시설, 뭐 화장실 이런 것들을 휠체어나 이런 게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이 분야에 대한 서비스가 우리나라가 아직 부재하기 때문에 예. 이게 두렵다 보니까 심지어 입원 기간이 1년이 늘어나고 2년이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든 우리나라 경제 수준은 사실 반드시 이미 했어야 됩니다. 네. 소득 3만 불인 국가라고 하면 정말 저희 외국 사람들 볼 때 수치스러운 분야거든요. 네.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많이들 좀 힘들어 하시겠네요. 그렇죠. 네. 예, 그럼요. 사회에 빨리 복귀할 수 있게끔 뭔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시스템이 좀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교수님의 전공 분야에 대한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재활의학과 전문이시잖아요. 네. 여러 유형의 사고 환자들도 많이 보시는데 척수 손상 환자들을 주로 진료를 하시죠? 네, 네. 예. 척수 손상 이게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척수는 우리 몸에서 뇌 밑에서 이제 신경이 쭉 저희 다리 그 엉덩이까지 척수가 내려가고 그게 다 팔다리 신경으로 내려가는 거죠. 우리의 아주 건물로 치면 중요한 모든 전선과 뭐 중요한 신경망이 다 이리로 지나가는데요. 네. 여기를 뭐 외상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병으로 다치거나 손상을 받으시면 그 아래 부분이 마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 목을 다치시면 팔다리가 같이 마비가 오고 가슴 아래 쪽에 척추를 다치면 다리가 완전히 마비가 오는데 원인은 옛날에 뭐 교통사고도 있었고 산업재해도 있었고 하는데 그런 양상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빨리빨리 또 원인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사고 후에 마비가 오는 건 척수 손상이 원인인 경우가 좀 많은 편인 건가요? 그렇죠. 척수가 소위 말해서 이 척추가 사고로 이제 신경다발이 끊어지는 거거든요. 예. 끊어지는데 신경은 회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연결이 안 된 부분은 현재 뭐 여러 가지 줄기세포나 뭐 재생의학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성공한 건 아니고요. 네. 그럼 이 척수 손상을 입은 그 원인이 주로 교통사고 환자가 많습니까? 그 시대별로 다른데요. 우리나라에 네. 이제 한창 경제 발전하고 소득이 낮을 때는 저 산업재해가 많았습니다. 네. 70년대, 80년대. 그 다음에 자동차 사고가 이제 자동차 많이 늘어나고 자동차 사고가 많이 늘어났는데
뭐 자동차는 굉장히 많이 보급됐지 않습니까? 근데 네. 요새 음주운전 단속 또 아. 과속 단속으로 해서 많이 줄었어요. 예. 그건 모든 나라가 선진국이 이미 그렇게 갔었고요. 그래서 척손상이 저희는 줄어서 저희가 할 일은 줄었지만 척손상이 줄어든 건 굉장히 좋은 일이다라고 했었는데 최근에 다시 늘기 시작했어요. 아, 왜 그런 건가요? 지금 아직 통계는 안 잡혔지만 1년 사이에 이제 저희 배달앱이 요새 뉴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 배달앱 오토바이. 오토바이가 엄청나게 이게 빈번하게 이제 증가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교통사고가 뭐 여러 가지 외상도 많이 나지만 척수손상도 이 분야에서 늘고 있는 게 현장에서 보이고 있어서 네. 이 분야에 대한 대책이 심각하고요. 또 하나는 소득이 좋아지니까 스포츠, 스키도 있을 수 있고 네. 여러 가지 이제 뭐 말을 타다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옛날엔 선진국이나 가능하다고 네. 하지만 우리나라 승마 인구도 많이 늘었고요. 또 수영장에서 선진국에서 집 뒤에서 파티하다가 뭐 다이빙하다 생기는 게 우리나라는 큰 수영장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펜션 같은데 젊은 사람들 놀러 가서 술 먹고 다이빙하다 목을 다치면 마비가 오거든요. 예. 이런 경제가 좋아지면 생기는 스포츠 손상도 늘어나고 있고. 네. 그런 게 새로운 현상입니다. 예. 참 하반신 마비로 인한 장애가 주는 충격이라고 해야 될까 일상의 변화가 크잖아요. 일단 네. 혼자 생활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대소변 관리도 어려울 수 있고 어떻습니까? 이 변화가 크죠? 그럼요. 심리적으로 굉장히 특히 대소변 관리가 사회생활하는데 큰 문제이기 때문에 네. 못 걷는 것보다는 오히려 대소변 관리가 당사자분들한테는 원래 하던 내가 있던 커뮤니티, 내가 있던 생활로 돌아갈 때 가장 심리적인 장애죠. 예.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하고 또 내가 불편한 부분은 또 당당할 필요도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아까 말한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 그 의학적인 치료, 본인의 장애 수용 다 중요한 부분이죠. 교통사고로 또 척수 손상을 입는 경우도 이제 많다고 하셨는데 이런 분들의 재활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1차적으로는 이제 수술이 제일 중요하죠. 초기에는 이제 외상센터로 해서 빨리 더 이상의 장애가 생기지 않게 초기에 빨리 응급처치 수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 단계가 지나서 안정되면 그때부터 재활이 들어가는데 이제 사실은 응급실에서부터 재활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환자라고 수술했다고 막연히 누워있는 건 아니고요. 다리가 마비됐으면 팔은 써야 되기 때문에 팔은 써야 되고 자 지금 다쳤으니까 꼼짝 말고 누워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예. 마비가 안 된 부분도 꼼짝 않고 누워 있으면 살이 마르고 점점 근육이 말라버리거든요. 그래서 쓸 수 있는 부분은 쓰고 마비된 부분은 빨리 수술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마비된 부분도 굳지 않게 어떻게 자세를 해주고 움직여줘야 되는지를 예. 초기부터 재활이 이제 개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 안정되면 이제 적극적인 재활이라는 걸로 바꾸죠 저희가. 예. 여기에서는 환자의 의지가 중요하겠어요. 환자의 의지도 중요하고 의료진들도 예.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의료진 중에 초기에 재활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군요. 의료진 역시 아직도 교육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그럼 재활치료를 통해서 이렇게 척추뼈가 고정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뼈는 수술로 고정될 수 있는 건데요. 예. 뼈보다 중요한 게 그 속에 있는 신경입니다. 뼈 고정하는 거는 우리로 치면 이제 기둥을 잡는 거고요. 네. 진짜 중요한 신경인데 신경에 대한 수술적인 방법은 아직 없고 신경은 가만 놔두면 더 우리가 나면 이제 출혈되고 염증이 생기면 더 망가지거든요. 예. 초기에 그런 수술을 해서 더 망가지는 걸 막고 약을 쓰는 게 중요하죠. 네. 뼈는 잘 나중에 결국 잘 고정됩니다. 그 신경이 손상이 되는 건데 이걸 회복하는 게 가능한 건가요? 더 망가지지 않게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신경이 자연적으로 돌아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신경이 우리가 다쳤다고 정말 완전히 위아래가 끊어지는 경우는 정말 이제 이론적으로 가능하고 부분 사실 연결된 부분도 있고 안 된 살아있는 부분도 부분들이 있거든요. 있군요. 예, 그걸 내버려두면 살아있는 부분도 망가지게 되니까 네. 그 살아있는 부분을 어떻게든 잘 회복되게 하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재활치료에도 단계가 있습니까? 네, 그럼요. 단계가 있죠. 시간이 근데 좀 많이 필요하겠어요. 이 단계를 다 거쳐서 가려면. 다른 치료에 비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죠. 예.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6개월에서 1년까지도 가고. 그
그게 이제 선진국하고 좀 다른데요. 선진국은 어떻게든 이 재활 치료 기간을 단축하는 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네. 왜냐하면 병원에 있는 것보다는 빨리 회복해서 집에서 생활하거나 사회생활하는 게 심리적으로 훨씬 더 좋다. 예. 그리고 다음에 문제 생기면 또 입원하면 된다는데 우리나라는 초기에 오래 입원을 좀 하는 편입니다. 그게 예, 저희가 말하는 이제 입원 재활이 길어지는 건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에 그냥 초기 단계의 재활은 응급 단계에서부터 그냥 기본적인 재활이고 이게 재활 병동에서 적극적인 재활이라는 게 이루어지는데 네.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얼마나 길고 짧으냐가 그 저희 시스템이 좋아지느냐 마느냐입니다. 네. 근데 이번 재활 기간이 긴 것보다는 할 수만 있다면 빨리 사회로 복귀라는 게 나은 건가요? 예, 전제 조건은 충분한 재활을 빨리 제공해서 이번 기간을 줄이는 건데요. 네. 우리가 지금 충분한 재활을 못하니까 기간이 길어지거든요. 빨리 집중 재활일 때 충분한 재활을 제공해서 재활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이 여러 개거든요. 네. 그 프로그램을 빨리 많이 해드려서 회복이 빨리 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사실 척추 다친 분들이 6개월도 가고 1년, 2년 걸리거든요. 근데 선진국은 이게 하반신 마비면 한 두세 달 이상 안 가고 사지 마비라도 6개월 이상 병원에 안 있거든요. 와. 그걸 빨리 저희가 개선해야 됩니다. 그 말씀하셨듯이 마비를 완화하는 재활뿐 아니라 그러니까 사회 적응 훈련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준비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 적응 훈련이라는 게 기본적인 상담 치료가 우선인 건가요, 그러면? 상담 심리적인 것뿐만 아니라요. 이제 그 의학적으로 저희가 말한 집중 재활 치료를 쭉 하면 네. 환자는 정말 이미 할 수 있는 치료는 다 끝났지만 네. 그 환자가 정말 휠체어를 쓰고 집에서 계단도 올라가 보고 예. 정말 가스도 내가 요리도 해보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되는 거네요. 예, 침대도 올라가 보고 하려면 예. 이건 새로운 도전이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왜 이렇게 침대가 높을까 이런 것들을 다 정해 병원은 원래 거기에 맞춰서 있기 때문에 쉽습니다. 예. 근데 집에 가면 이게 다 장애가 있기 때문에 저희 같으면 체험홈이라고 해서 예. 실제로 집까지 꾸며놓은 일종의 원룸 같은 걸 예. 꾸며놓고 거기서 훈련을 하게 해드리고 예. 국립재활원이나 저희 같은 게 그런 기관 시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저희가 그분들을 위한 특수시설을 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체험해보고 필요하면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걸 알려드리고 그것까지 사드리거나 구매해드리는 걸 못하는 게 예. 너무나 아깝죠. 그걸 해야죠. 예. 좀 지원이 필요하겠네요. 네. 소아 뇌성마비 환자 진료도 하시잖아요. 이제 소아 뇌성마비 환자들의 위험이랄까요? 성장하고 나이 드는 과정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옛날에는 아주 중증이 많았는데 네. 그럼 아이들이 불편하지만 걷게 하거나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청소년기에 체중이 커지고 몸이 커지고 학교에만 있다 보면 어렵게 만든 신체 능력이 다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군요. 네. 이런 환자들은 계속 재활을 해야 되는 건가요? 상장하는 과정 내내? 저희가 이제 그런 유지하는 재활이라고 합니다. 예. 초기에 집중 재활이고 유지하는 유지기 재활이 필요한데요. 사람들이 재활을 한번 하면 다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특히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은 중간에 유지기 재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의학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면서 보조기에 있어서도 또 로봇 기술에 대한 관심도 높은 것 같은데 이거는 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로봇이 두 가지입니다. 이제 치료를 하기 위한 로봇 그리고 내가 실제로 필요해서 쓰는 로봇. 네. 그러니까 하반신 마비된 분들이 저희가 재활해서 마비된 근육을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개념이죠. 내가 못 걸으면 내가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입는 로봇. 요새 영화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딱딱딱 입으면 그 안에 모터가 들어있어서 내 생각대로 이 로봇이 나를 움직여주면 되는 건데 지금 그 정도는 아니고 완전히 마비된 분들이 입고서 지팡이 정도 짚으면 스위치를 켜면 내가 몸을 좀 움직이면 로봇이 도와줘서 걷게 하는 그런 웨어러블 로봇인데요. 예. 지금 여러 나라에서 만들고 우리나라에서도 제작을 여러 번 했어요. 지금 예. 상품화된 게 있는데 문제는 이게 자동차와 같습니다. 대량 생산되면 싸지는데 이게 대량 생산이라 아직 굉장히 비싸거든요. 가격이 비싸군요. 예. 그리고 치료용 로봇은 이제 마비된 분들을 움직이게 해드리려면 우리가 그 여섯 명이 사람이 들러붙어도 그분들 팔다리를 세우고 움직일 수 없고 불가능하다는 상태였던 거를 이제
로봇을 입히면 그게 가능해지거든요. 네. 처음에 누워있을 때 두 달을 거의 허송세월 한다고 치면 지금은 초기부터 로봇을 채워놓으면 그분들이 움직이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로봇이 있는데, 그런데 이것도 이제 만들어는 줬는데 의료보험의 혜택을 못 받으면 기계를 못 쓰기 때문에 저희는 빨리 환자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죠. 예. 이제 건강보험에서 이걸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의료보험 혜택이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네. 그 세상이 복잡할수록 사고의 위험도 따라다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교통사고를 비롯해서 사고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또 노화나 질환으로 장애를 겪게 될 때 재할 만큼이나 스스로를 다스리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은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드리면은 장애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장애 감수성도 중요하지만 장애인을 돕는 것은, 특히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나를 돕는 것이고 미래의 나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장애가 있으신 분들한테 중요한 것은 재활을 저희가 고민하다가 쉽게 나를 움직이는 힘이라고 얘기했어요. 네. 이럴 때 힘은 내 스스로 지금 망가진 신경을, 아까 제가 현대 의학에서 아직 못 고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가진 힘만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고, 네. 우리가 아까 말한 로봇이 있고 여러 가지 외부적인 힘도 이용해서 내가 움직이면 됩니다. 재활은 그래서 움직이는 건데 내 힘도 필요하고 기계의 힘도 필요하고 사회의 힘도 필요하고 결과가 움직이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더불어 사는 세상의 의미를 다시 한번 또 떠올리게 되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국립교통재활병원장이신 서울대 재활의학과 박문석 교수와 함께했는데요.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요일의 국제뉴스, 건강한 삶을 위한 새로운 연구들을 정리해드립니다. 비커뮤니케이션 전민기 팀장,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네,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덕담을 주고받고 세배로 또 인사를 전하잖아요. 새해 들어서 첫 번째 정리된 내용이니만큼 전 세계 사람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풍습도 궁금한데요. 조사를 하셨다고요? 네, 사실 건강하면 전 세계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일단은 이란 이야기부터 이란? 좀 할까 해요. 이란 같은 경우는 다른 아랍권과 다르게 태양력이라는 걸 쓰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란에서는 춘분, 3월 21일이 새해 첫날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에 시작의 건강을 서로 기원하는데, 그 얄다라고 하는 우리 동지하고 비슷한 날이 있어요. 얄다. 근데 이란에서는 이 얄다에 석류하고 수박을 먹는다고 합니다. 이 세계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게 이제 이란산 석류인데, 사랑과 화합, 또 건강을 상징한다고 하고요. 수박이 여름 과일인데 역시 건강과 질병 치유를 뜻해서 특히 내년 여름에 뜨거운 기후에 병에 걸리지 말라고 기원하면서 먹는다고 해요. 그리고 악의 기운을 이런 좋은 기운으로 이겨낸다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석류와 수박이 굉장히 중요한 음식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란 사람들은 석류를 생으로 먹기도 하는데 말린 석류를 밥에 뿌리거나 스튜처럼 또 요리를 해 먹을 정도로 굉장히 친숙한 그런 과일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석류 먹으면 건강을 비롯해서 여러 소원을 연초에 함께 빌고요. 일부 지방에서는 수박을 먹고 난 다음에 남은 껍데기 네 조각을 뒤로 던져서 또 운도 점친다고 합니다. 그만큼 석류하고 수박이 중요하고 녹색이 많이 나올수록 운이 좋다고 하는데 윷놀이랑 비슷하다고 해요. 네. 어쨌든 이란 분들은 석류하고 수박을 먹으면서 건강을 기원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네. 장수 국가 하면 일본을 빼놓을 수 없죠. 그 중에서도 유명한 마을이 있다고요? 네. 이 내용 좀 잘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학으로 밝혀진 건강의 힘 중 하나가 바로 사람들과의 어울림이라고 어울림. 해요. 이 오오기미 마을에는 모아이라는 전통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약 100년 전에 공공근로 작업 위해서 마을의 자원을 공유할 목적으로 형성이 됐고, 틈만 나면 이 지역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대화하고 이런 어떤 모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공식적인 모임이 아니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5명에서 10명씩 그룹 져가지고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받고 또 삶 자체를 공유하는 모임인데, 이것이 이 장수 마을의 비결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모임에 대해서 연구도 진행이 됐었죠. 네, 캐나다 그 발달 심리학자 수잔 핑커 박사가 모아이와 같은 인간관계가
뇌 건강하고 장수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여러 연구를 통해서 밝혀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수잔 핑커 박사가 만났던 이탈리아 또 사르디니아에 사는 102세 노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이야기 나누는 걸 평생 낙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100세 할머니는 평생 가족에게 맛있는 요리를 해주면서 주말에는 이웃들한테 또 이 음식을 나눠주기도 하고요. 그런 행복감으로 사는 분들이 많고 그런 분들이 또 장수한다라는 걸 여러 연구를 통해서 밝혀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금연이나 금주 운동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수명 연장의 수단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사실 굉장히 우리나라 개인화 많이 심해지고 있죠. 네. 그래서 함께 공동체로서의 좀 나 자신을 한번 고민해 볼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번 연구를 보면서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네덜란드네요. 어떤 새해 풍습이 있나요? 아, 여긴 굉장히 추운 풍습인데요. 네. 이 네덜란드는 새해 첫날에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많은 해수욕장에서 신년맞이 수영대회가 열린다고 수영대회가 합니다. 열리는군요. 예, 그래서 뭐 신년 다이빙, 북극곰 수영대회 이렇게 불리는데 예. 지난해 나쁜 기억을 말끔히 씻어내고 새 마음으로 한 해를 건강하게 시작하자라는 어떤 의미입니다. 그래서 1960년대 한 해수욕장에서 시작이 됐고요. 네. 오늘날에는 이제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수영대회에 참가하는 네덜란드 대표적인 새해맞이 건강 행사로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합니다. 네, 수영대회도 즐기고 또 꼭 챙겨 먹는 음식도 있을까요? 네, 올리볼렌이라고 하는 올리볼렌? 음식인데요. 네, 반죽에다가 건포도하고 사과를 넣고서 기름에 튀겨낸 둥근 모양의 빵이에요. 예. 이 빵이 기름 때문에 악기가 달라붙지 못한다고 해서 새해 나쁜 기운 물러나고 건강을 지켜줄 거라고 믿고 있어서 가족들과 함께 새해 이 빵을 나눠 먹는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 주신 것처럼 새해 음식으로 건강을 기원하는 풍습을 가진 나라도 많죠? 네,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있었고요. 몇몇 국가 좀 살펴보면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자오지라는 자오지. 이게 만두 같은 겁니다. 그래서 물만두인데 자식을 기원하는 대추라든지 무사고 기원하는 두부하고 배추 또 가족 운을 기원하는 땅콩 같은 걸 많이 넣고요. 네. 건강이나 또 오래 살라라는 의미로 국수면이나 그다음에 승진운 기원하는 찹쌀떡을 넣기도 하는데 건강 기원하면서 이 자오지를 만든다고 하네요. 네. 이탈리아도 또 풍요로운 한 해를 기원하면서 코테키노 콘 렌티체라고 하는 음식을 먹어요. 그러니까 땅을 긁지 않는 돼지를 먹으면 한 해를 풍요롭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믿는 생각에서 먹는 음식인데 이게 이제 돼지 족발로 만든 소세지가 코테키노고 코테키노. 여기다 슈퍼푸드로 각광받고 있는 렌틸콩을 곁들여서 먹는 게 코테키노 콘 렌티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또 먹는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에서는 바실로피타라고 하는 음식인데 전통 케이크예요. 이게 유럽에서 많이 먹는 음식인데 여기다가 뭐 동전이나 장신구 넣어가지고 동전이 든 케이크 조각 먹은 사람은 새해 행운과 건강을 얻는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새해 어떤 행운과 건강을 바라는 세계 각국의 풍습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정말 방법은 다르지만 이렇게 건강을 바라는 마음은 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빅 커뮤니케이션 전민기 팀장과 함께 했는데요.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새벽 6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올해 첫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며칠 동안 계속될 것에 대비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감축 조치에 들어간 겁니다. 수도권에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가 발령된 건 지난해 10월 이후 두 달여 만입니다. 이번 조치로 오늘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운영 사업장과 건설 공사장에서는 운영 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해야 합니다. 환경부와 협약을 맺은 15개 민간 사업장도 자체적인 저감 조치를 시행합니다. 또 공공부문 차량 2부제에 경차도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다만 예비 조치인 만큼 민간 사업장과 공사장의 저감 조치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시행되지 않습니다. 내일부터는 실제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환경부는 내다봤습니다. 대기 정체로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되고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이 더해지면서 고농도 미세먼지는 이번 주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네, 이어서 기상센터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배혜지 캐스터 나오십시오. 자, 오늘 뭐 전국적으로 거의 깨끗한 곳이 없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의 공기가 탁합니다. 제주도와 전남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는데요. 세종은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가 61마이크로그램, 그리고 충남과 충북도 60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보다 2배가량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권에는 앞서 보신 것처럼 올해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고농도 미세먼지는 계속해서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모처럼 주말에 비 소식도 들어있지 않은데요. 주말 동안 날은 포근하겠지만 미세먼지 때문에 호흡기 관리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대기 정체가 이어지면서 먼지가 계속해서 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미세먼지는 언제쯤 해소될까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이 비가 먼지를 씻어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에서 미세먼지 정만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정면 돌파를 선언하고 새로운 전략 무기까지 예고하면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그래도 북한과의 협상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한 듯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에 이어 이번에는 에스퍼 국방장관이 최선의 길은 정치적 합의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금철영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새해 들어 북한이 내놓은 대미 강경 입장에 미국이 정리한 입장은 일단 협상 우선 기조입니다. 대통령은 물론 국무장관에 이어 이번엔 국방장관까지 모두 한 목소리입니다. 에스퍼 국방장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최선의 길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정치적 합의라면서 우리는 그 길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의 자제를 촉구한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오늘 밤에라도 싸울 준비가 돼 있다고 했습니다. 표현의 차이가 있을 뿐 지난해부터 군사 대신 외교를 강조해왔던 발언 맥락과 같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미국이 대규모 연합훈련 안 한다는 북한과의 약속을 지켰으니 북한도 지키라고 압박하는 상황입니다. He made those commitments to President Trump in exchange for President Trump agreeing not to conduct large-scale military exercises. We've lived up to our commitments.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한 뒤 연이어 나온 국방장관의 메시지 역시 여전히 외교는 계속된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김건 외교부 차관보가 미국을 방문했고 내일 스티렐 미 차관보와 만날 예정입니다. 조만간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도 미국에 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해 드러나온 북한의 강경한 발언, 그에 따른 어두운 협상 전망과 달리 외교가 과연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발생 9개월 만에 검찰이 여야 의원 등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27명, 더불어민주당에서 10명의 현역 의원이 기소됐습니다. 먼저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즉 신속처리안건 상정 과정에서 일어난 국회 내 물리적 충돌. 고소고발이 이뤄진 지 9개월 만에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공공수사부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의원 13명과 보좌진 2명 등 모두 1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국회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 회의장 소동 등 혐의입니다. 곽상도, 김선동, 김태흠 의원 등 10명과 보좌진 1명에게는 약식명령이 청구됐습니다. 채이배 의원 감금, 의안과 접수방해,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회의방해 등 4가지 사건에서 가담 정도와 당내 지위 등이 불구속과 약식 기소의 기준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종걸, 박범계, 표창원, 김병욱 의원과 보좌진 4명 등 모두 8명이 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박주민 의원과 보좌진 1명이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됐습니다. 다만 바른미래당 오신환, 권은희 의원에 대한 사보임 사건 관련해서 국회의장의 직권남용과 같은 당 의원들의 업무방해 등은 혐의 없음으로 처분됐습니다. 오 의원과 권 의원의 보임 회기와 사임 회기가 달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국회 설례, 국회법 입법 관여자들 진술 등을 종합하여 국회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혐의 없음 처분하였습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 발표 시점 관련해서는 경찰이 송치한 증거 분석과 법리 검토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네, 앞서 보셨듯이 이번에 기소된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형량이 더 무거울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원직 박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총선에서 공천을 받고 당선되더라도 재판 결과에 따라 의석을 날릴 수 있다는 얘기인데 바로 여기에 한국당 지도부의 고민이 있습니다. 이어서 조태흠 기자입니다. 불법에 저항한 공지를 지키겠다는 한국당. 과거 공천 가산점 이야기까지 나왔었습니다. 당연히 수사 대상인 분들은 나경화 자유한국당 전 과정에서 가산점이 있을 것이다. 일단 공천 불이익은 없다는 반응입니다. 특히 황교안 대표까지 기소된 마당에 오히려 지켜줘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복잡합니다. 국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당 의원은 22명. 올해 총선에서 당선되더라도 재판 결과에 따라 의원직을 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판석이 아쉬운 마당에 이런 위험을 감수할지 현실을 택할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의 기소는 야당 탄압으로밖에 볼 수 없다. 야당 의원 기소는 이 정권의 분명한 야당 죽이기다. 국회법이 아닌 폭력 혐의로 전례를 봤을 때 형량이 의원직 박탈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민주당. 상대적으로 이런 고민에서 자유롭지만 검찰에 대한 격앙된 반응은 똑같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한 의원은 추미애 법무장관이 임명되는 날 경찰 조사만으로 기소한 시점과 수사 방법의 오묘함이 혀를 찰 지경이라고 검찰 수사 결과를 꼬집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검찰의 비상식적인 행태에 분노감마저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례와 균형을 기계적으로 적용했을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매우 편파적으로 판단한 검찰에 민주당 관계자는 한국당 폭력으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면서 공직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기소된 게 검토될 일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금철영 특파원 리포트의 인터뷰이가 에스퍼 국방장관이 아니라 폼페이오 국무장관임을 바로잡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식이 오늘 열립니다. 어제 청와대 임명식에서 추 장관은 명의는 칼을 여러 번 찌르지 않는다는 한마디로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지적했는데요. 당장 다음 주부터 검찰 고위직에 대한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법무부에서 추미애 신임 장관 취임식이 열립니다. 추 장관은 어제 임명장을 받고서 검찰 수사권 남용을 질타하는 말로 대통령의 검찰개혁 뜻에 답했습니다. 검찰개혁에 있어서는 우리 법률 규정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라 이렇게 이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수술 칼을 환자에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입니다. 찔러서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이 명의가 아니라 병의 그 부위를 제대로 도려내는 것이 명의이듯이 추 장관은 곧바로 검찰 인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검사장급에만 한정되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은 이번엔 차장검사 후보군까지 확대된 상황. 법무부는 2월 3일자로 평검사 발령일자를 확정지었고 1월 넷째 주 설 연휴 이전에 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평검사 전에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급을 역순으로 먼저 인사되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 검사장급에 대한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난주 민정수석실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기존 검사장 등을 상대로 인사 내역 등 변동 상황을 확인한 사실도 포착됐습니다. 관건은 지난 검찰 인사가 소위 윤석열 총장표 인사였던 만큼 당시 수사 일선에 배치된 윤 총장 측근들이 얼마나 인사 대상에 오르느냐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과 협의해서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박지원 의원입니다. 협의가 아니고 법률상으로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담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추 장관이 검찰 인사는 장관의 고유 권한임을 밝힌 가운데 지금까지 법무부와 검찰 간 인사 논의는 없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승복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새해 첫 공식 석상에서 검찰에 대한 고강도 개혁 의지를 밝혔습니다. 권력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는데 특히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검찰에 대한 적극적인 인사권 행사도 시사했습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새해 첫 공식 일정으로 현충원을 참배한 문 대통령.
방명록에 새로운 100년의 첫 출발, 확실한 변화로 시작하겠다고 썼는데 확실한 변화에 따옴표를 쳤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신년 인사회에서 이 변화의 내용을 밝혔습니다. 더욱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권력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 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특히 권력기관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달라고 강조하면서 이례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언급했습니다. 저 또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습니다. 헌법에 따라 공무원을 임명, 면직하는 최종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이 말, 추미애 신임 법무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앞에서 나왔습니다. 검찰 간부에 대한 적극적인 인사권 행사는 물론 윤석열 검찰총장 교체까지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 발언은 인사권 행사에 국한된 의미는 아니라면서 해석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일부에선 검찰 수사가 청와대를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고강도 검찰 개혁을 예고하면서 검찰과 청와대 갈등은 불가피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문 대통령은 또 교육, 채용 등 모든 영역에 존재하는 불공정도 개선하겠다면서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 시급한 과제로 꼽았던 공정개혁도 강조했습니다. 권력기관 공정개혁 성과를 통해 임기 후반부 국정운영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광장을 1텔레비전과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4분입니다. KBS 농수산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한국농어민신문의 이진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반 식품에도 건강기능식품처럼 기능성 표시를 허용할 계획이라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련 규정을 마련했네요. 그렇습니다. 식약처가 좀 이름이 깁니다.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이 재정고시안을 마련해서 행정 예고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 내용이 일반 식품에도 건강기능식품처럼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식품에 첨가하는 첨가물질의 기능성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경우 같으면 이걸 상품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겁니다. 네, 왠지 더 눈이 갈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가면 직접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식품업계나 농업계에서도 이것을 계속 허용해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온 만큼 앞으로의 정책 효과도 기대가 되고요. 식약처에서도 또 이곳을 제정하기로 하면서 이 같은 정책의 효과를 기대하기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소비 활성화에 대해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무 식품에나 기능성 표시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일정한 기준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일단 기능성과 안전성을 담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을 한 3개 단계로 나눠서 추진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인삼이나 홍삼 같은 이런 것처럼 이미 기능성이 검증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게 한 30종 정도로 정해져 있는데요. 이 30종을 사용해서 제조한 일반 식품은 이 고시 제정과 동시에 이런 기능성을 즉시 표시할 수 있도록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삼은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홍삼은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해서 혈액 흐름이나 항산화, 갱년기 여성의 건강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30여 종에 대해서 효능이 정해져 있는데요. 이건 고시가 시행되면 곧바로 이제 표시를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새로운 원료에 대해서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로 먼저 새롭게 인정받은 후에 표시가 가능하도록 확대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들어보면 건강기능식품과 좀 헷갈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표시하는 방법을 정하겠다 이런 겁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소비자가 이것을 기능성 표시식품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할 건데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이 제품은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주의 표시 이런 것들을 제품의 주 표시면에 표시하도록 한다 이런 거고요. 또 이 제품에는 어떤 것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뭐 어떤 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능성 내용을 함께 표시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죠. 그래서 기능성 표시식품은 식품이나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 기준 그런 게 해썹을 말하는 건데요. 이 해썹이 적용된 업체에서 제조되어야 하고요. 또 건강기능식품 우수 제조업체 그런 GMP 시설이 이제 적용된 업체가 생산한 기능성 원료만을 사용하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능성 원료를 생산해서 시장화하려면 해썹 그리고 GMP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런 겁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소식 살펴볼게요. 축산법 하위 법령이 개정이 됐군요. 그렇습니다. 방역 차원의 조치들이 강화되는 게 골자인데요. 개정된 축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이달부터 적용이 됩니다. 우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큰 지역에 대해서 닭, 오리 사육업과 그리고 종축업의 신규 허가가 제한이 되고요. 축산업 허가나 등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몰지 사전 확보가 의무화됐습니다. 또 축산업 허가 등록자 그러니까 대부분의 축산농가가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들이 축산법을 위반했을 경우에 영업정지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확대가 되고요. 위반 행위별로 과태료 부과액이 상향되는 등의 전반적으로 의무와 처벌이 강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축산업을 허가받거나 등록을 하려고 하면 축산부진의 매물지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건가요? 일단 그렇습니다. 이게 2018년 12월 31일에 개정 공포된 축산법 개정 법률에 따라서 이 축산업 허가 등록, 허가와 등록을 할 경우에는 각종 살처분 등에 필요한 매몰지의 사전 확보, 이게 의무가 신설이 됐습니다. 이번에 하위 법령에서 이걸 구체화한 건데요. 따라서 축사부지 내에 매몰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게 일단 기본적인 겁니다. 단지, 단이 이제 축사 외부에 매몰지를 확보를 하거나 소각 등으로 가축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소각 또는 매몰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기본적인 법률 조항이 축사부지 내 매물지 확보라는 점에서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규 허가를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닭 오리의 정축업과 사육업 제한 허가 제한 지역도 3년 연속으로 지정된 중점관리지구 이것을 대상으로 해서 지방가축방역심의를 거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고시하도록 이렇게 내용을 명문화하고 구체화했습니다. 네, 행정처분도 강화가 된다는 건데 어떻게 되는 거죠? 축산법상에 이제 축산업 영업 정지와 허가 취소 사유가 늘어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설이나 소독 규정 등의 위반으로 가축 전염병을 발생하게 했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전파를 한 경우가 추가가 되고요. 횟수별로 1회 위반은 영업 정지 1개월, 2회는 영업 정지 3개월, 그리고 3회가 되면은 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또 명의의 불법 사용에 대한 것도 이제 강화가 되는데요. 1회 위반 때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게 기존에는 종축업과 부화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축사육업도 영업정지 처분을 낼 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됩니다. 기존에 이제 가축사육업 같은 경우는 3회 정도 적발이 됐을 경우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는데 한참 강화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과태료 상한액도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올 봄에 파종할 벼와 맹류 정부 보급종에 대해서 추가로 신청을 받나 봐요? 그렇습니다. 국립종자원이 올 봄 파종할 벼와 맹류 정부 보급종 종자에 대한 추가 신청을 받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역별로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이달 31일까지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추가 신청에는 지역에 제한을 두지 않고요. 봄파종용 벼와 그리고 맹류 보급종 농자가 필요한 농업인이면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가능한 물량이 총 2,892톤으로 벼는 2,727톤 그리고 봄에 파종하는 맹류 같은 경우는 165톤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저 종자원은 이번에 공급되는 맹류 보급종 같은 경우는 봄 파종에 적합한 품종이어서 가을 파종보다는 한 25% 정도 등량을 해서 파종해야 정상적인 생육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설명도 보탰는데요. 벼 보급종은 3월 31일까지 그리고 맹류 보급종은 2월 12일까지 보급종 신청 시에 선택한 지역 농업을 통해서 공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농민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농수산뉴스 한국농어민신문의 이진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집 베란다와 정원을 작은 식물원으로 가꾸는 즐거움, 새해에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쉽고 재미있는 가디닝 방법, 시크릿 가든에서 함께합니다. 가디닝 전문가 김정숙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새해 복 많이 받으셨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니다. 네. 지금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정치자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도 저희 청취자분들이 더 쉽고 즐겁게 식물을 관리할 수 있는 비법 많이 알려주실 거죠? 네, 오늘부터 또 새해가 시작됐으니까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즐거운 가드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취자 여러분과 같이 쭉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새해 첫 시간인데 어떤 식물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꽃말이 내 마음을 달래주오라는 그런 헬레브루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크리스마스 로즈라고도 불리고 있는데요. 이제 크리스마스는 좀 지났지만 혹시 이선영 아나운서님 크리스마스 로즈 본 적 있으시나요? 아유, 이거는 저는 알죠. 왜냐면 이게 네. 절화로 맞아요. 비싼 몸값을 네, 갖고 네. 있는 꽃이라 저는 이제 네. 꽃다발 만들 때 비싸서 자주 못 사는 그렇죠. 종류입니다. 네. 네. 들었다 놨다 하는 네, 네, 맞습니다. 그런 종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부터 아주 인기가 있었던 그런 꽃이기도 하죠. 크리스마스 즈음부터 꽃이 피기 시작해서 대략 3월 말까지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종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그 헬레브루스 같이 한번 파헤쳐 보면 좋겠습니다. 네. 헬레브루스 참 저는 은은하게 예뻐서 좋아하는 꽃이기도 한데 이 화분에 담긴 분화를 보면 좀 난 같기도 하고 어느 지역에서 건너온 식물인가요? 네, 원산지는 그리스 터키 지역이라고 해요. 헬레브루스는 미나리아제 국가로 상록성 단연초예요. 예, 그때 화분에 담겨져 있는 모습만 본 식물일 수도 있지만 또 그리고 우리나라에 보급된 지 많이 예, 오래되지 않아서 많이 모르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뿌리 줄기에서 한 5개에서 8가지 가지가 쭉 올라와서 잎이 생성이 되는데 잎가에는 보시면 이리한 톱니 같은 것이 좀 있고요. 뒷면에 이렇게 보면 돌출된 잎맥과 털이 있는 게 좀 특징이기도 하고요. 성장 속도가 비교적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단 뿌리가 좀 잘 활짝되면은 생육 적정 온도는 낮에 한 14도, 밤 온도 10도 이렇게 좀 생각하고 키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꽃 모양이 좀 앙증맞잖아요. 그렇죠? 네. 되게 사랑스럽죠. 예쁘죠. 네네. 그래서 헬레로스는 절화나 분화 모두 다 인기가 있더라고요. 꽃대가 한 30에서 한 50cm 정도 쭉 자라고요. 꽃도 아주 자잘하게부터 큰 꽃까지 아주 풍성하게 이제 피죠. 잎 모양은 손바닥 모양으로 비교적 좀 넓은 편이죠. 그래서 보통 새로 나온 그 어린 꽃이 연두빛 흰색 같은 경우는 아이보리 결에서 점차적으로 그게 녹색으로 된 다음에 또 두툼해지고 그런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몇 농가가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고부가가치 식물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네, 그 제가 주로 보는 꽃은 좀 약간 연두빛을 띠는 흰빛 꽃인데 다른 색 꽃이 피기도 하나요, 혹시? 네네. 그 꽃이 좀 약 네 가지 색깔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가지요? 네네. 화이트 계열, 아이보리처럼 보이는 화이트 계열, 핑크, 퍼플, 좀 진한 버건디 이런 계열인데 이게 화색이 딱 선명한 것보다 도 약간 빈티지한 게 좀 특징이에요. 네. 그래서 좀 고급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색을 좀 선호하는 그런 꽃꽂이 소재라든가 부케로도 아주 인기가 부케로, 네. 네네 부케로
그게 고급 소재잖아요. 네. 꽃게로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흔히 보이는 꽃처럼 우리가 보이는 그 부분은 실제 꽃받침이 퇴화된 거고요. 그 꽃받침의 색이 흰색, 분홍, 자주 이런 버건디 색깔을 띄어서 꽃이 핀 다음에 수술이 좀 탈락을 하고 그 꽃받침 자체가 두꺼워지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그런 색깔을 띠는 게 마치 꽃처럼 보이는 거죠. 그 시간이 길어서 헬레브로스는 관상 가치가 비교적 큰 식물로 지금 인기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아까 우리나라에는 재배 농가가 몇 군데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최근에 수입이 돼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좀 재배하는 게 까다로운가요? 네, 과거에는 원래 이 헬레브로스가 발아에서부터 모종으로 키우는 그 시간이 좀 길어서 과거에는 대부분 수입에 많이 의존했다고 해요. 근데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 남원이라든가 서산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개 농가에서 지금 재배되고 있는데 아직도 그 재배 농가 수는 아직도 작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아나운서님도 말씀드렸다시피 꽃값이 되게 비싸고 농가에서는 코스트 창출 식물로 네, 그렇게 좀 아직까지는 인기 있는 작물이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집에서 이제 화분을 키운다면은 관리하기가 많이 어려울까요? 네. 일반적으로 화분이든 노지든 간에 일단 뿌리가 활착이 되어지면 왕성이 좀 자라는 성질이 있고요. 성장 속도는 좀 빠른 편인데요. 그러기까지가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하나의 방법을 좀 알려드리면 이게 어느 정도 적당히 자라면 아랫부분부터 속까지도 좀 정리하는 것이 이렇게 밥이 많다고 하죠. 계속 밥만 많아지게 되면은 이게 조금 자잘하다고 할까요? 적당히 좀 속가주도 식으면 꽃도 좀 크게 키우는 방법이더라고요. 이 헬레브로스는 일단 물빠짐이 좋은 흙에 좀 심어야 되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건조한 환경을 좋아합니다. 대부분 실수하는 게 처음부터 구입을 해와서 물을 너무 자주 줘가지고 그 밑부분이 이렇게 보시면 거뭇거뭇하게 과습에 대한 그래서 정말 이렇게 회생이 안 되는 그런 경우 이렇게 친구들도 보면 얘가 죽더라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헬리브로스 특히 좀 건조하게 꾸덕꾸덕 마르면 그때 물을 좀 흠뻑 주시는데요. 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얘가 좀 말렸더니 이게 축 늘어지더라. 이게 왜 그러냐. 그런 경우는 얘가 물을 고프면 이렇게 꽃가지가 물 줘라는 사인이에요. 또 물을 주면 얘가 또 쫙 올라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또 재미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키우시고요. 얘가 지금 이 헬레브로스는 11월부터 약 5월까지가 오히려 이 왕성한 성장 시기고요. 그 이후에 장마철, 여름철, 즉 고온 다습에 아주 취약한 그런 식물이에요. 그때 또 뿌리도 부패하기 쉽고 물 주면 또 과습에 그래서 그런 시기,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좀 알고 키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청취자 주외연님께서 헬레브로스를 비싸게 사서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자꾸 영양제를 줘도 시들어요. 왜 저같이 힘이 없나요? 이렇게 질문을 네. 하셨어요. 지금은 오히려 왕성하게 자라는 식물이고요. 얘가 지금 추운 겨울에 저온성 작물이기 때문에 추운 겨울에 선선하게 베란다에서 좀 키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다가 늘 지금 춥다고 안으로만 들어놓으면 너무 고온이어서 얘가 시드는군요. 그렇죠. 오히려. 시들어 보이는 거죠. 그리고 빨리 시듭니다. 얘가. 그리고 꽃색이 사올 때는 뭐 흰색, 뭐 핑크 그러다가 그런 온도가 너무 높으면 얘가 뭐랄까요? 이렇게 밤색 같은 탈색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시들더라고요. 그래서 온도 때문이 아닐까 해서 시원한 베란다로 좀 가서 요즘은 겨울이라 하더라도 너무 춥지가 않더라고요. 베란다로 좀 가서 시원하게 키우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기도 하고요. 분갈이 같은 경우도 지금 들여와서 지금 해도 좋지만 가급적이면 이제 좀 봄에 좀 하는 것도 좀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액티비오 비료를 줬는데도 자꾸 죽는다 그러는데 너무 자주 주는 것보다는 이 성장 시기에 월 1회 정도 좀 휴면 시기라든가는 분기별로 한번 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시크릿 가든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 가드닝에 관련된 궁금증 받고 있고요. 또 저희가 오늘 방송 중에 함께 축하하고 싶은 이야기, 위로받고 싶은 이야기, 응원이 필요한 순간에 대한 문자도 받고 있습니다. 커피와 치아바타 모바일 교환권 보내드리니까요. 많이 문자 보내주세요. 지금 시각은 6시 35분입니다. 네, 시크릿 가든 함께하고 계신데요. 그 꽃씨를 발화시켜서 번식을 시키는 그런 경험은 없는데 왠지 헬레보루스는 뭐 지금 겨울에 잘 자란다고 하셨으니까 한번 도전해봐도 될 것 같아요. 어떨까요? 네, 이 헬레보루스가 좀 고가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욕심이 나서 많이 번식을 하고자 하시는 그런 분도 계시죠. 또 네. 가드닝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든지 씨를 받아서 내가 키워보겠노라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계시는데요. 이게 좀 이렇게 어렵습니다. 좀 고난이도 식물이기도 해요. 또 6월에 이제 종자를 이제 수확하는 시기인데 그때 수확을 해서 이제 파종을 하면 이듬해 4월에까지 그 발화 기간이 되게 길고 좀 까다롭습니다. 일반인이 하기는 조금 힘들고요. 이제 주변에 시도해 보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나는 살았다 어쨌다 그러는데 거의 다 죽더라 이런 말이 아마 그래서 농가에서도 과거에는 그 수입 품종으로 많이 들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농가에서만의 어떤 방법이 또 많이 개선이 돼서 농가에서 보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종자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포기 나누기 번식을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어느 정도 3년 정도가 자라면 왕성이 좀 퍼지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분주를 해서 여러 화분에 나눠시는 방법을 오히려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생각보다 어렵겠군요. 네, 청취자분들이 질문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휴대전화 뒷자리 번호 1190을 사용하시는 청취자께서 저희 집에 있는 헬레보루스는 꽃은 피는데 색이 선명하지 않아요. 영양이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어떻게 하면 더 예쁜 색의 꽃을 볼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네. 헬레보루스가 원래 품종 자체의 색이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헬레보루스가 이제 변화하는 과정이 있어요. 변화하는 과정이 있는데 처음에 사왔을 때는 아마 선명해서 그 자체가 예뻐서 이제 구입을 했는데 키우다 보면 꽃이 탈락이 되고 우리가 말하는 그 부분이 지금 꽃받침인데 그 꽃받침이 점점점 탈색이 되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아이보리 색깔도 약간 연그린으로 변해서 그런 과정인데 이제 소비자분들은 처음에 샀을 때는 정말 예뻤는데 나중에 이렇게 좀 색깔이 흐릿해지더라 이런 거는 이거는 꽃받침이 점점점 진화가 돼서 그 과정 자체가 좀 빈티지 아까 색깔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모습을 또 하나의 과정이니까 그런 모습이 11월, 12월, 1월까지 좀 선명했다가 점차적으로 3월까지는 이렇게 탈색이 되어지는 그 모습을 즐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뭐 비슷한 내용일 수 있겠는데 0312번 사용하시는 청취자께서 작년에 저희 집에 헬레보루스 화분이 있었는데 하얀 꽃이 피었다가 열흘쯤 지나니까 황록색으로 변했습니다. 그 뒤로 한 달 정도는 볼만했는데 계속 좀 시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완전히 시든 것 같지는 않은데 시들어가는 것 같은 모양일 때 이걸 좀 정리를 해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저절로 떨어지게 두는 게 좋을까요? 네. 헬레브로스를 이렇게 관찰해 보시면 계속 밑에서 이렇게 꽃이 또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시들어 버렸다고 하는 것은 좀 제거해 주시는 게 관상 가치가 더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좀 중복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이게 좀 시원하게 좀 키워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환기도 잘 안 되는 공간에 있으면 저도 방치 사무실에 방치해 뒀는데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시원하게 키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또 농가에서 알려주는 하나의 팁인데요. 이거는 꽃색을 좀 선명하게 좀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간 온도와 야간 온도 기온차를 좀 크게 하는 게 이 꽃색을 좀 길게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농가에서 알려준 팁인데요. 저도 이제 그러려고 한번 노력을 해봤는데 네. 매번 이쪽 저쪽 옮기는 것이 좀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개화 시기이니까 온도 정도만 너무 고온에 보일러가 있는 난방기기가 있는 그런 곳에만 좀
가급적 많이 두지 않는다면 괜찮은 방법이고요. 지금 한참 개화 시기이고 꽃을 보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영양제를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영양제는 액체 비료도 있고요. 그다음에 완효성 비료도 있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또 802사님께서 지금 들어온 헬레보루스는 수입이라 그렇고 이제 환경 탓인데 조금 있으면 국내 생산된 꽃이 나온다고 또 정보를 같이 주셨어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우리나라 토종 크리스마스 로즈로 그렇게 또 생산이 되는 것도 있다고 하니까 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외에도 가드닝과 관련된 질문들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저희가 또 모아뒀다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시크릿 가든 오늘 가드닝 전문가 김정숙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여기까지 에너지가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아, 새해에는 운동 좀 꾸준히 해야지 다짐하신 분들 많으시죠? 제 얘기입니다. 네. 단순한 운동은 좀 지루해서 피하게 되고 혼자 운동을 하자니까 이게 자꾸 게으름을 피우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작심 3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여러분이 모여서 즐겁게 운동을 하다 보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뭐 친목 도모도 하고 또 건강도 덤으로 챙길 수 있으니까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새해에는 어떤 운동에 도전을 해볼까 고민하시는 분들 오늘 만나본 FC홈런 동호회 분들처럼 주변에 좀 참여해볼 수 있는 스포츠 동호회를 한번 찾아보시거나 만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아침 풍경 이혜리 리포터가 담아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아침에는 근데 운동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밖에서요. 목도 따갑고 코도 좀 따갑고 혹시 좀 그러지 않으셨나요? 오늘 공기가 좋지 않습니다. 대기가 정체된 데다가 중국에서 넘어온 스모그까지 유입이 되면서 서울을 포함한 대부분 지역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마스크 꼭 챙겨서 출근을 하셔야 되고요. 바깥 기온은 그렇게 추운 편은 아닙니다. 서울은 영하 1도, 대전 1도, 대구 2도, 부산 3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은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고요. 낮에는 서울 5도, 대전은 8도, 광주 9도, 부산은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 함께하고 계신 시각은 6시 44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네,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상근상근 정상근 기자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서 30여 명을 기소를 했군요. 네, 이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이 국회 내 폭력 및 회의 방해 사건과 관련해서 서울 남부지검이 여야 국회의원과 당직자 등 총 37명을 기소를 했습니다. 이 중에 정식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은 18명이고요. 나머지는 약식명령을 청구를 했습니다. 이 약식명령이란 재판 없이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재판부가 판단해달라라는 의미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황교안 대표를 포함해서 14명이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최입의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 그리고 의원과 법안 접수 방해, 정계특위, 사계특위 회의 방해 혐의 등이고요. 이 14명은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강효상 원내부대표, 김명현, 김정재, 민경욱, 송원석, 윤한홍, 이만희, 이은재, 정가준, 정양석, 정용기, 정태욱 의원 등입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총 4명이 불구속 기소됐는데요. 그 의원과 사계특위 앞 공동폭행 등으로 고발된 이종걸, 박범계, 표창원, 김병욱 의원 등입니다. 반면 이 사부인 신청서 접수 방해 등으로 수사를 받았던 이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 6명은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고요. 이 자유한국당 이미자 의원의 강제추행 및 모욕으로 수사를 받았던 문희상 국회의장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번 기소는 이 국회선진화법이 처음 적용된 사례인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검찰의 기소에 또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사건의 경우 그 영상 증거가 충분한데 이 같은 행위를 한 사람 중에 누구는 기소가 되고 또 누구는 또 기소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수처법이 통과된 직후 이뤄진 기소라는 점도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이 검찰이 국회 압박을 위해서 그 일부러 사건을 가지고 있다가 뭐 공수처가 통과가 되니까 이제야 이제 푼 거 아니냐라는 주장인 것이죠. 하지만 이에 대해서 검찰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이 됐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오전 7시 이 추미애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함으로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이 추미애 장관은 오전 8시 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립현충원 참배에 국무위원 자격으로 동행을 함으로써 이 공식 일정에 돌입을 했고요. 또 어제 오후에는 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날 11시에 그 윤석열 검찰총장과도 처음 만났는데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부 신년회에 두 사람 모두 참석을 한 겁니다. 이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인데 뭐 특별한 얘기는 오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 추미애 장관은 어제도 이 검찰 개혁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는데요. 이 추미애 장관은 임명장을 받은 뒤에 이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이 검찰의 장기간 그리고 전방위 수사를 겨냥을 한 듯 이 수술칼을 들고 여러 번 찔려서 도려낸다고 명의인 것은 아니다. 뭐 명의는 아픈 곳을 진단해서 딱 한 곳만 하는 것이 명의다. 뭐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도 강한 어조로 검찰개혁을 강조했는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은 이 권력기관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주길 기대한다라면서 이 본인도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에게 개혁 추진 과정에서 검찰총장과도 호흡을 잘 맞춰달라라고 당부를 하게 됐습니다. 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정계 복귀를 선언했더라고요. 네. 1년 넘게 해외에 머물던 안철수 전 대표가 정계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총선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라는 의지로 언론은 풀이하고 있는데요. 안철수 전 대표는 자신의 SNS에 어제 글을 올려서 이제 돌아가서 어떻게 정치를 바꿔야 할지 상의하겠다라면서 지금은 자신이 정치를 시작했던 8년 전보다도 정치가 더 나빠졌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만 안철수 전 대표가 한국에 돌아와서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안철수 대표는 구체적인 구상을 밝히진 않았는데요. 뭐 중도신당 창당부터 이 보수통합 주도까지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야권에서는 그 여기저기서 안철수 전 대표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 헌법 가치 또 큰 가치의 뜻을 같이 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문재인 정권 폭정에 맞서서 대한민국을 살려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도 합류를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의 친정적인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도 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철수 전 대표가 원하는 것은 모두 받아들이겠다라면서 당복귀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됐습니까? 네, 지난해 개천절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서 불법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송경호 영장전담부장 판사는 어제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그러니까 이른바 범투본의 총괄대표이기도 한 전광훈 목사의 영장 실질심사 뒤에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또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이 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어서 송경호 부장판사는 이 사건 집회의 진행 경과, 집회의 방법 및 모양, 집회 현장에서 전광훈 목사의 구체적인 지시 및 관여 정도, 그리고 수사 경과 및 증거 수집 정도를 고려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앞서 이 전광훈 목사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이 지지자 500여 명이 몰리기도 했는데요. 이들은 오전 9시부터 법원 앞에서 모여서 전광훈 목사에 대한 응원 집회를 시작했고요. 이 종교 탄압을 중단하라, 뭐 전광훈 목사는 죄가 없다 등의 피켓을 들고 이 찬송가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70대 여성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지난달에 스페인에서 유학 중이던 우리 국민이 건물에서 떨어진 구조물에 맞아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이 좀 늦게 알려졌네요. 네, 이 사고는 지난달 20일 있었는데요. 그날 오후 3시께 스페인 마드리드 관광청 앞을 지나던 한국인 유학생이 태풍의 영향으로 떨어진 건물 외벽 석재 장식물에 머리를 맞아서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국내 의류업체에 다니던 부인은 지난 3월부터 스페인에서 공부를 하던 중이었는데 참 황망한 사고인데요. 그런데 더 어이없는 것은 이 스페인 정부의 대응입니다. 비보를 전해들은 유학생 이모 씨의 부모가 직후 급히 스페인으로 출국을 해서 36시간 만에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 그런데 병원에 도착한 이 씨의 부모가 이 딸의 시신을 확인하고자 했으나 직원이 퇴근했다라는 이유로 문전박대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전에 다시 방문했더니 또 이번에는 뭐 장례 업체를 지정해 와야 뭐 얼굴을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대응을 했다고 하는데 뭐 이후 간신히 뭐 고인의 시신을 볼 수 있었지만 이 마드리드 주지사 측은 이 사건 경위 설명 그리고 공식 사과, 장례 지원 등 유족들의 뭐 요구를 모두 거절을 했습니다. 뭐 그냥 태풍 때문에 그랬다라는 말만 반복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현장 증거물들도 그냥 사진으로만 남기고 뭐 나머지는 다 버렸다라고 합니다. 이에 이 고인의 부모는 이 진상 조사 그리고 사과를 요구하는 시위에 나섰는데요. 이 벌써 일주일이 넘었음에도 이 스페인 당국이 꿈쩍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신 이 스페인 노동계가 이 이씨의 사망을 애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외교부 측은 담당 영사가 돕고 있다라고 밝혔지만 유족들과 주변인들은 보다 적극적인 계획을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에서 요즘 폐렴 환자가 많다는데 어느 정도죠? 네, 꽤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한 도매시장에서 이 원인모를 질병으로 폐렴에 걸린 상인들이 한 27명 정도가 입원을 했고 이 중에 7명이 중태라는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여기가 이 중국 후베이성 성도 우한인데요. 여기서 이제 집단 폐렴 증세가 발생을 한 거죠. 그런데 지난 2002년에 그리고 2003년에 이 중국을 휩쓸었던 이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그러니까 이른바 사스와 비슷한 상황이어서 이 중국뿐 아니라 이 세계 보건기구에서도 극도로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단 이 현지 보건당국은 환자 발생이 집중된 해당 도매시장을 무기한 폐쇄하기로 했는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사스로 인해서 이 중국 본토에서만 무려 5,300여 명이 감염이 됐고 또 이 가운데 394명이 목숨을 잃은 바가 있습니다. 또 이 중국의 늑장 신고로 인근 홍콩까지 사스가 확산이 됐고 홍콩에서도 1,750여 명이 감염돼서 299명이나 숨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아직 뭐 사스 판정 혹은 이제 신종 전염병 판정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이 어쨌든 해당 지역이 중국 중부에 있기 때문에 이 해당 지역이나 또 인근 지역을 여행하시는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어제 인터넷상에서 비닐돈 봉투에 가득 담긴 동전 사진들 봤는데 이게 다 기부된 돈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동전으로 기부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데 이분이 뭐 동전이라고 해도 이 참 큰 돈을 기부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14년째 그 익명으로 기부를 하고 계셔가지고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게 매년 이 부산 해운대구 반송 이동 행정복지센터에 익명으로 동전을 기부하고 또 사라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해운대구에서는 동전 천사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은 지난해에도 동전을 기부하면서 24년째 선행을 이어갔는데 엊그제 해운대구는 이 동전 천사가 지난달 27일 이 반송 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 동전이 가득 담긴 종이 상자를 또 보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상자 안에는 이 10원짜리부터 500원짜리까지 동전이 종류별로 여러 봉지에 담겨 있었는데 이 직원들이 세어본 결과 모두 72만 6,920원이었다고 합니다. 상자 안에는 별다른 메시지는 없었지만 매년 이맘때쯤 동전을 기부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의뢰 그분이려니 공무원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네, 이런 따뜻한 소식이 또 많이 전해졌으면 좋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문자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9087님, 백수 생활 청산하고 첫 출근하는 친구 축하해 주세요. 언니의 예쁜 목소리 들으면서 힘내라고 응원하고 싶어요 해주셨고요. 또 4177님, 건강 챙겨야 합니다. 여러분도 건강 챙기셔요 하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또 김원중님, 김순덕님, 8843님까지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새해 첫 주 잘 마무리하시고요. 오늘 여러분 모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6시 15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선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